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조신사 TV의 조신사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다미 TV의 김양순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혜일 TV 모르드게 TV의 김명기 대표님 반갑습니다. 이묘한 TV의 우리 이묘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성부자 TV의 우리 성부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공주 TV의 우리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김통희 대표님도 네, 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세계 TV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 본인 예. 방송은 왜 소개 안 해요? 아예 예. 저도 예. 미드밤의 TV 저도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네.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 송출되고 있습니다.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보시면서 우리 제동님한테 질문하고 물어보시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우선 그러면 한 대표님 저기 그 신동보 제동님 그리고 우리 무소속으로 대권을 출마한 우리 후보님에 대해서 네. 양력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동보 제도님, 아유 먼저 제가 참 존경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네. 네. 1954년에 태어나셨고요. 회사 31기를 졸업하셨고 충남 함매 함장을 재임하셨고 합참 초대 정복과장을 지내셨고 해군 2함대 전투전단장 그리고 화랑무공훈장과 보급훈장을 받으셨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국방대학교를 졸업하셨는데 국가안보전략 석사 예 석사학위를 1년 만에 받으셨고요. 아, 1년 만에 졸업하신 거죠? 네. 또 우리나라 국방대학교의 국방관리대학원장을 지내셨고 예 그리고 후보로 출마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동보 후보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그 그림 누드화를 국회의사당 아마 거기 의원회관 국회의원 회관에 전시되어 있던 거를 바로 뜯어서 예, 박살을 내셨던 걸로 아주 그 유명한 예예 예, 우리 그 보수 애국 시민들에게 많이 이제 존경을 받게 됐고요. 예, 그 끝까지 보이셔서 예. 덧붙이면 네. 예, 그 의원회관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지나다니는데도 그거를 뜯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부끄럽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동보 제동님은 군인 정신으로 충성심으로 정말 불의를 못 참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그 대가로 벌금형이 처해졌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법정에서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그 충성된 그 마음, 군인 정신을 가지고 정말 국회의원도 못한 일,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네. 네,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못했던 그 일을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제동님이십니다. 네. 네. 먼저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 제동님의 그 출마의 변을 들어보기 전에 제가 이제 전쟁사라든가 군사 밀리터리 이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 몇 가지만 그 관련된 좀 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 대령 함장으로 계실 때 구타 가혹 행위가 없는 유일한 부대였다. 아 그 예예 그 얘기도 있고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기준함으로 선정되셨다. 예 이런 내용도 있던데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 예예. 아 그게 요즘 그 넷플릭스 넷플릭스? 예. 그 DP라는 거. DP요. 예. 예. 그 1위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 굉장히 그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제가 저 대령대 함장할 때는 지금부터 한 21년 전입니다. 네. 제가 1999년부터 2001년, 아 2000년, 아니 1997년, 98년, 2년, 예. 좀 2년 3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아, 예. 예. 그 당시도 유사 문제가 많이 있었죠. 네. 그 당시 해군 작전사령관이 육망 그 계급이라고요. 그 다음에 국방장을 다 하셨어요. 노무현 정부 때.
아침에 브리핑을 받으면은 저 뭐 부타, 가혹행위, 또 자살, 이런 저 보고를 받는 거예요. 계속 생기는 거야. 그래서 부대장들한테 대부분 그 해상 부대가 있고 유상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휘관들한테 이하 지휘관 한 207 부대가 되는데 물어보면은 없다는 거죠. 자기 부대는 뭐 그런 일이 있다. 네. 근데 계속 그런 그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예, 예. 그 암행 감사를 시켰어요. 암행 감사. 그러니까 작전사령부 감찰 참모, 그다음에 지원 기무 부대장, 예. 그다음에 흥병 대장, 예, 예.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전 부대를 이걸 저 암행 감찰해라. 그래서 이걸 난 계획하고 해라. 근데 저는 몰랐는데. 대부분 작전사령부에야 한 200여 개 부대를 우리 한 3개월 동안에 암행감찰을 한 거예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 뭐 부대장들은 다 지휘관들 뭐 자기 부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네. 딱 조사해 보니까 최소한 7% 이상 그런 현상이 있다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럼 7% 이상 모든 부대가 있다. 어떤 부대는 뭐 13%, 어떤 부대는 20%. 근데 제일 늦게 나온 부대가 7% 네. 이상 그 부타 및 가혹행위가 있다. 그래서 자살 사고로 생기고 계속 챙기는 거라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했는데 저도 몰랐는데 네. 어느 날 그 해군은 저 함장 위에 전대장이 있고 또 전단이 있어요. 네. 그 전단장은 완스타 전단장 그 위에 네. 작전사령관이 계시는데 그런데 네. 직속 부대에서 저 장면이 호출 받아서 갔더만은 작전사령관한테 빨리 이제 그 이유를 분석해서 보고를 하라는 거 뭐냐 하니까 쭉 저도 몰랐는데 쭉 그동안 그 얘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조사를 했는데 너구 부대만 제로가 안 맞다는 거예요. 제로. 가혹행위 뭐 구타 이런 게 가혹행위 뭐 이런 거 자살 자살 그런 게 없다. 예. 일체 아무리 조사해도 안 놓은 제로가 유일한 부대가 이제 그래 되는데 저도 몰랐죠. 깜짝 놀랐는데 그 보고하라고 그래서 제가 보고서 쓰면서 또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타 가혹행위를 위해서 네. 방지를 위해서 제가 지휘 활동을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제가 뭐 흔히 하는 뭐 계리대회도 하고 말이죠. 네. 지휘가 분시도 하고 뭐 정신교육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뭐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쓰려니까 이렇게 내가 지휘 활동을 한 결과 이런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 딱 맞는데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보고서를 또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이 떠오르는 게 내가 무슨 전투함 함장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게 내가 지상 목표지 끝까지 부타하고 가혹행위 뭐 끝까지 나오면 이상하지만은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지엽적일 수도 있는데 그게 내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대 지휘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부대 관리를 하고 이렇게 했다. 근데 결과 이 구조적인 현상으로 이런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원래 신동구 제독님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뭐라 그러죠? 아주 그 현장 그 지휘관 야전사령관 타고난 야전사령관이고 작전사령관 타입이시고 전투에서 승리를 최고 목적으로 삼는 이제 그런 아주 타고난 야전사령관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부타 가혹행위 이런 거 없는 부대로 선정되고 하셨다는 것도 그런데 조금 좀 의외다 드리면은 제가 지휘했던 성남함이라는 그 함이요. 그 당시에는 요즘 그 배보다 큰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그 이지삼으로. 그 당시에는 그 배가 전투함 중에 제일 큰 배예요. 그리고 해군 작전사령부 기함이에요. 소위 우리 플래그십 얘기하잖아요. 기함이요. 그리고 뭐 한미연합 훈련을 한다 하면은 항상 한국적 지휘함이고 친구가 타고 나가죠. 또 정박 중에는 뭐 매일 행사가 많아요. 여기 손님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승조원들이요 굉장히 그 기피하는 배예요. 아 기피한다고요? 그 배에 발령나면 굉장히 꼭 싫어하는 배였다니까. 아 그 이유가 왜 그만큼 힘든다니까. 아 힘들었어요? 출동을 계속 나가죠. 그리고 또 연합훈련이다 한미연합훈련이다 뭐 기동훈련 이거 전부 기함이죠. 지구가 타고 나가니 귀찮잖아요. 중박중에 계속 외부 손님이 매일 오니까 실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깨끗하게 배를 군대생활 해보시죠. 예예. 예. 네.
저쪽에 높은 사람 오면 막 충성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 맞죠. 스트레스거든. 네,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거 아쉽셨어요? 그래, 그러면은 행복해야 매일 온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중교도.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 힘든 무대에 근무하기 좀 싫어하죠, 사실은. 예, 그렇죠. 근데 이걸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신나게 저 힘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예, 예.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하여튼 그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예, 예. 그래, 그렇게 만들으니까 예. 만들면서 내가 지금 부탈 입문 있잖아. 내가 딱 말했어. 예. 절대 배우받아 생각하지 마라. 학업자한테. 예, 예, 예. 특히 그 백년들 있잖아요. 예. 예? 제대 말년. 예. 자기 고생했다고 저 학업병 들어오면은 예. 옛날에 내가 고생했으니 니도 고생해라는 식으로 예, 예. 나를 대우하라는 식으로 예. 이런 데서 계속 문제가 생겨요. 예? 그러니까 예, 스님 수명들 불러가지고 너 절대 밑에 수명들한테 니가 대우받아 생각하지 마. 니가 몸은 뭐해라. 대우는 함량인을 확실히 대우해주게 딱 그랬어요. 그냥 진짜 그랬어요. 네, 그렇게, 예, 그 사령들한테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래. 그걸 뭔가를 보여줬지. 병장들이 보통 전역할 때 한 20명이 신고를 해요. 예, 예. 그리고 함장한테 이제 다음날에, 다음날 일정 보니까 아침에 예, 예. 이제 제대하는 병장이 한 20명이 신고 계획이 있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저 보함장 부장한테 이제 중령이에요. 예, 예. 그리고 주임원서 불러가지고 오늘 예. 그 전역하는 병장들, 내일 전역하는 병장들 시내 저 갈비집에 데리고 와라. 내가 한장에 그 식사 사줄 테니까 왔다 이 말이야. 네, 아 저도 고기 그 식사를 제가 가주니까 어 자기도 2차라고 하시면 2차 군대장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근데 재단 백장들이 저 2차 한장 식사 산 김에 네. 그 2차를 가고 싶다는데 그건 못할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케이 가서 저 노래도 노는데 가서 이제 근데 아, 자기들도 저 폭탄을 한잔 그 뭐 말하라고 자기들만 하지 말고 그걸 알아서 그걸 근데 매제 양보가 있어요. 그걸 좀 준비시켜 가지고 이제 하지죠. 한마디씩 그걸 하는데 막 되게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아, 좋죠. 그래가지고 이제 술도 많이 해가지고 주무사가 안전하게 인솔 해가지고 계약 해가지고 바로 자고 다음 아침 저녁할 때 또 자고 또 진산 친구로 액자를 해가지고 모든 미사용을 다 동원해가지고 제일 모범적으로 동원했다고. 어? 그리고 이제 사진을 이제 같이 줬거든. 저 사진 요즘 단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보라 있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밑에 있는 상병 있잖아요. 밑에. 네. 예. 그 다음 이제 그 걸발들. 예. 그걸 다 소문이 나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우리가 막, 함장만 보고 열심히 우리가 모범을 솔선수범 하면 되겠다. 그리고 밑에는 뭐, 그걸 밑에 수병들이 얼마나 그, 저, 장병, 병장을 존경해요. 네. 하여튼 그, 병사이지만, 병사들끼리. 그런데 이게 순순하면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장교군 간부. 간부들께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고 그런 문화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병사들도 간부들을 존경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존경하는 존경심이 그 밑에 일병 상병이 또 병장을 존경하게 되고 이런 문화가 아마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군대 얘기가 나와서 끝까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천안함 폭파에 대해서 주범을 북한으로 인정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군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리 땡겨서 좀. 그게, 예. 뭐, 오늘 뭐, 하여튼 뭐, 질문 발등이 잘 걸립니다. 예. 그게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뭐, 참, 더 그 국정 낙면상이 심각한데, 그 중에 제일 문제가요, 안보 문제. 안보. 왜냐면, 뭐, 대통령이 딱 취임 선사할 때 첫마디가 국가 보입니다. 네. 네. 나는 국가를 보유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예. 국가 보유예요. 근데 안보 문제는 왜 이게 안보 태세가 거의 와해적이 이러냐면요. 적이 없어요, 적이. 주적이 없다는 적이 없죠. 적이 없다니까 네. 군대가 적이 없으면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요. 네. 적이 있기 때문에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적을 없애버렸다니까?
공식적으로 없이 그랬다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 전에는 국방백서라든가 그다음에 그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장병 정신전력 기본 교본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군은요 수요일 매주 수요일 오전은 정신교육의 날이에요. 정신교육 하는 시간이라니까 오전 내내. 예예. 예, 예. 그때 그렇죠. 주 교재가 국방 정신전력 기본 교본 이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거기에 딱 적이 명시돼 있다고. 예. 있었어요. 예. 문재인. 그 적은 뭐냐면 대한민국 국군의 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 이렇게 딱 명시돼. 아, 예. 북한 주민 아니야. 예, 예.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거든. 예. 적으로 할 수 없죠. 예. 그리고 오히려 해방 대상인데 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완전 적이야. 그렇죠. 그게 무찌를 대상이야. 네. 그걸 완전 없애버렸어요. 국방백서는 했나요? 국방백서도 얘도 없어지고 예. 국방백서는 이제 매년 발행해요. 예. 근데 거기도 통째로 다 빼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군대를 가만히 보시면요. 육해공군 부대에 무슨 뭐 민감인이 들어가가지고 야간에 들어가도 뭐 경계가 뚫리고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당연한 거야, 당연히. 왜냐면은 적이 없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경계를 하여? 어? 그렇게 문을 빼버려. 천안함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명시적이 적이, 기습 침투해가지고 격침시켰단 말이야. 예, 그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특히 천안함 같은 경우는 이제 해군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 해군 제독 출신이시니까 예. 그 문제는 이제 어떤 육군이나 공군보다도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더 이제 그게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지금 있는 그 행태가 문재인 정부 행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적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입으로도 북한 소행이라고 말을 한마디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군 통수권자가 그 말을 하지를 못하는데 그 이하에 있는 장성들이나 이하에 있는 군들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라의 안보를 지키면서 할 수 있겠냐? 그게 심각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조금 앞서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난 7월 27일에 예. 제20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네. 국회 소통관에서 정식으로 했어요. 기자회견 제가 그게 이제 뭐 유튜브나 있는데. 그다음에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생 라이브로 이렇게 중계한 방송은 무려 한 10만 명이 보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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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예. 그래서 저한테 연락 오는 데도 많고 예. 그런데 그 출마한 그 가장 배경이 천안함에 관계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지난 3월 24일이에요 네, 그 천안함 피격 11주기 네. 네. 행사가 청계천 한빛광장이라는 데 있었어요. 네, 네. 해군사관학교 국공동제가 있거든요. 예, 예. 거기서 저보고 연설 요청이 왔었어요. 당연히 저보다 저 유명하신 분들도 많은데 저보고 요청이 왔으니까 저 회사 출신으로는 제가까지 연설을 했어요. 아. 저 앞에 뭐 김문수 예, 그 경기도지사님 전 경기도지사님 예. 연설도 하시고 몇 번 하시는데 제가 저 천안함 피격 11주기 연설을 하면서요 18 조금 길게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사실 피를 토하는 연설을 했다고요. 아. 피를 토하는 데 있으시네요. 했는데, 그게 해군사관학교, 주로 선배님들이 많아요. 깃발 걸고 뭐 하는, 그때 또 코로나의 방역 통제 때문에, 그때 99명까지 그 가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꽉 찼어. 아. 깃발도 예. 막 이렇게 들고 가니까 예. 꽉 차 보이는데, 해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해군 OCS 장교가 있어요. 예, 예. 그 일반 대학 출신. 예. 그 출신들도 그 인명이 참가를 했는데, 그분들 지금 찾아왔어요. 연설 끝나자마자. 후보로 대선을 보고. 그리고 명함 주고 인사하고 막 아주 연설 그 감독이 없어졌다고. 예, 예. 그 뒤부터 계속 연락이 오고 뭐 이런 데 해가지고. 예. 아, 당신이 저 대통령 선거 해라 이거야. 자기가 현재까지 보기에는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 당신이 바로 저 대통령 한 딱 우리나라 다시 이렇게 시험 붙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래서 저는 뭐 농담으로 생각했는데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도 막 그래 하는 거야 저도 많이 망설였는데 예. 그래서 말든 출마 선언까지 해버린 거야. 예, 그러면은 그 어떻게 그 출마 선언 그 16대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제동님이 직접 한번 이렇게 예. 아, 그 16대 공약은 네.
제가 국회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할 때는 앞에서 너무 길을 들이면 안 돼가지고 그때가 제가 한 20분 했어요. 예예. 연설을 20분 했는데 예. 그것도 길잖아요. 예. 근데 그 공약은 이제 제목만 이렇게 네. 제시를 했어요. 앞에 서두가 좀 들어줘. 예. 좀 문재인 지금 욕하는데 많이 하는데. 예예. 근데 예. 그 공약의 저 제목은 그렇게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예. 예. 어, 정정당당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위대한 대한민국 정정당. 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나라를 정말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 재건시키겠다. 네. 네. 이 뜻이고요. 정정당당 대통령은 워낙 대통령이 거짓말을 잘하고. 네. 아까 임영환 목사님 말씀하신 뭐, 정직한 교회, 정직한 국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직. 네. 정직하고 너무 거리 가는 거야. 네. 어? 그리고 뭐, 공정 이런 게 하도가 되죠, 시대 정신처럼. 네, 네. 너무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부터 정정당당해야 된다. 아, 대통령부터 정직하고, 네. 어디 내놔도 정정당당하게. 네. 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보세요. 어? 얼마나 정정당당해 보입니까? 저는 너무 비굴하게 보여. 부적법 스펠도 많이 보신 것 같고요. 너무 실력이, 아, 4년 넘게, 4년 반을 전 대통령 한 분이 아직도 이 FG 이거 찍어주지 않으면 이제 외국 출사하고 대담도 안 되네, 이거. 네. 어? 야, 그 당당하지 않잖아요. 그거라도 하니까 다행이지. 그거라도 하는 다행이지. 좋다. 틈만 나고 졸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그 저 질문하신 네. 병사들 그 네. 지휘한 것도 그런 건데 네. 병사들이 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부타 가혹 행위 저끼리 싸우고 말이죠. 네. 이거요. 안 하기엔 가장 비결은 딱 한마디로 하면 자기 부대에 대한 자부심. 아, 그다음에 그렇죠. 자기가 소속된 부대 지휘관에 대한 자부심. 맞아요, 맞아요. 이게 자부심이 있는 병사들은요, 적끼리 안 싸워요. 맞아요. 왜?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붙하고 이러면은 자기가 그렇게 자부심을 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휘관에 대한 굉장히 녹아낸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행동 통제가 된다니까? 맞습니다. 네, 굉장히 그 모범적으로 생활을 하는 그게 그냥 말할 수도 이루죠. 근데 부대도 그런데요. 국가도 네. 마찬가지죠. 그 국가에 대한 그 국민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 네. 이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네. 그러면 국민들이 신바람이나 피비기 차거나 그리고 자기 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열심히 해. 그러면 당연히 국가가 융성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거꾸로 생각하고 대통령은 뭐 힘이 쭉 빠져버려. 맞아요. 아, 저는 한 번, 어떻게 내가 대통령이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진짜 하찮은 사람이, 진짜 거짓말쟁이가. 어? 북한으로부터 온갖 그냥 무엇을 뭐 삶아 소대가 있는 거 아니면 이런. 그래서 무덤덤하게 똑똑 한마디 하면 바짝 해가지고 막. 오늘도 뭐 김여정이 한마디 하니까 뭐. 야 저렇게. 그런 사람이 국민들 그냥 힘이 쭉 빠지는 거야. 내 돈만 보면 힘이 빠져. 나도 막 제발 저 사람 없으면 좀 신나게 장난 아니겠는데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말이 길어지는데 아니 아니요. 예. 위대한 대한민국 예. 그런 대통령 정정당당 대통령 이렇게 예. 칠해가지고 제가 다 모르셨는데 예. 내가 제2의 박정희야 되겠다. 아 예. 맞습니다. 예. 제2의 박정희야 돼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공약을 내가 네. 지금 말이죠.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요.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뭉개고 있어요. 네. 뭉개왔잖아요. 네. 역사를. 야, 그냥 그 찬란한 대한민국 군국사, 그리고 현대사를 다 그냥, 이건 완전히 뭐 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처럼 그냥. 건국을 부정했죠. 국민들의 자부심을 더 올려야 될 정권이, 네. 대통령이 더 망가뜨렸다고. 예. 그래서 내가 첫째가 국민 자부심부터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밭에는 국가 정체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이 진짜 근사 시스템을 기적같이 우리나라도 정복을 해가지고 나라를 근무했잖아요, 이승만. 네, 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잘 못한 것도 있죠. 뭐, 나중에 그 정도 본인을 직접 한 것도 아니지만은. 이게 대통령이 그 자기가 당선되고 부정선거 내서 자기 책임도 나왔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 책임질 줄도 알고. 네. 그리고 그 위대한 나라를 건설한
등극한 그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그다음 나를 근대화시켜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 예. 물론 또 공과가 다 있죠. 예. 근데 어떻게 사람이 저도 계란이 많은 사람인데. 예. 어디가 환경한 사람이 없죠. 여기 사람들을 보고 국가의 국가 이익을 정말 부인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분이잖아. 네. 그분들 보면 무시하면 안 되지. 그러면 지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담고 싶거나 어떤 부분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신가요? 아, 네. 아, 일단 그분은요 완전히 양국 진짜 최빈공국을 네. 지금 10위권에까지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으로 그걸 만들어보신 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영리하고 부지런하니까 네. 뭐 어느 정도 했겠지만 이 정도까지 도약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네. 어? 2차 대전 끝나고 독립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만은 우리나라처럼 한 나라 하나도 없잖아요. 유일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걸 박정희 대통령이 토대를 놓은 거란 말이야.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그분 자체가 너무 청렴결백해. 네. 네. 야, 그저 돌아가셨을 때 그 분이 그저 의사가 그 복장 보고 그러면 너 보시죠. 핵대도 네. 핵대도 낡고 말이죠. 네. 시계도 그냥 저자제 시계 이것도 저는요 네. 가다가 한 번씩 넘죠. 근데 네. 사실은 그 보기에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죠. 네. 근데 국방부 장관이 이제 전역할 때 기념 선물로 준 거. 네. 그거 타다가 그거 이제 고장이 나가지 안 가더라고. 그래서 네. 찾아보니까 이게 또 옛날 저 청와대 시계 하나 있더라고. 네. 근데 이 찾는 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청빈한 분이에요. 저도 저희 선친도 박정희 대통령하고 동갑이에요. 1917년생이거든.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처음에 대구 사범학교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당시 보통학교 교편 잡으셨단 말이에요. 예, 예. 우리 선진도 일제시대 때부터 보통학교 교편을 잡으셨거든요. 예. 그리고 워낙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희들 어릴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인간할 때, 제가 졸업할 때, 대통령이 무조건 상문사 하나 졸업식에는 예. 무조건 참석을 다 했어. 요즘은 아, 잘 안 하는데, 예.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야. 예. 그저 악수하고 한 거. 그때 악수한 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아. 나한테 유일한 그런데 인연인데 제가 저 군생활 할 때요 제 별명이요. 새로운 군에 딱 부동한 막 며칠 내 별명이 딱 붙어요. 별명이 붙는다고 새로운 네, 장교가 네. 부임하면은 네. 그 주로 병사들이 딱 붙이는 거야. 네. 보였으니까 별명. 그 제 별명이 어디 가? 야야 박동 왔다 박동 왔다. 박동. 아 진짜요? 박동. 아. 이거 무슨 말이야? 아유, 뭐. 아, 그러니까 키도 비슷하시고 이미지가 좀. 아, 그래서 왜 내가 박태 무슨 말이야? 아, 그 얘기가 들어서 왜 그랬거든? 네. 아니 비슷하는 거야. 이미지가 비슷하대. 네. 뭐, 걷는 모습도 비슷하고 걸음걸이고 말하는 거 생긴 뭐 생긴 거 뭐 등등 이게 탁 받아는 분위기가 있대 자기들. 네. 그 가지고 별명 붙인대요. 네. 와, 저 근데 가르친다 박근혜야, 내가. 아, 그래서 아, 내가 뭐 존경하는 분이고 네, 어.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출마 선언문까지 내가 제2의 박정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최빈국에서 이렇게 그렇게 씌웠듯이 이 완전 문재인이 그걸 물었더니 이 나라를 네, 다시 네. 이렇게 씌우겠다. 그래서 G5 네. 자유통일국가를 만들겠다. 인기중에 네. 이걸 달성하겠다. 그렇게 제시했어요. 제가 한번 요 그 제동님 16대 공약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요약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국 정신과 자부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한다. 그리고 내로남불 부정부패 척결, 공정성 회복, 사회주의 정책 폐기, 시장경제 회복, 낮은 세금 작은 정부 지향, 한미 동맹 회복. 북한 해방, 북한 주민 해방, 그리고 부정선거 규명 이렇게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 되게 돼요. 예, 예. 북한 핵폐기. 북한 핵폐기. 예. 북한 핵폐기고
그 탈원전 했던 걸 다시 돌리는 것도 그 탈원전 그러니까 네.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은 네. 국가 정체성으로 국민 자부심 복원 네. 두 번째 정정당당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 건설 예. 그 국민들이 정정당당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 뭐 쏘일 필요도 없고 열심히 하면 그냥 잘 살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떤 놈이 뭐 하천 대유인가요? 예, 예. 하천 대유 하천 대유 중국에서 아파트 짓는다면 전기를 돈 다 그냥 예. 기능력이잖아요. 네. 아, 그 사람이 또 저,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1위네. 예.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잘못 대통령인데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그 사람은요, 도둑놈 대장이야. 맞아요. 아, 완전 도둑놈 대장. 네. 맞습니다. 제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예. 네. 근데 그게 국민들이 정정당당히 잘 살 수 있는 분위기 완전 깨친 놈이야. 네. 맞아요. 안 돼. 세 번째가 경제 부흥. 네. G5 국가, 지금 G9 정도 되잖아요. 네, G9 정도. G5 국가 이상을 또 약시킬 내 자신이 있어요.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내 집 마련 및 미래 희망 보장. 예, 예. 다섯 번째가 공장문화 건설. 이게, 와, 공장문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공장으로 그냥 우리가 낸 실험을 가지고 지금 돈 아닌데, 지금 실험 막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국민들 또 그걸 받아줘. 예. 아, 우리가 달라고 그랬나? 저는 진짜 그, 뭐, 재난, 지원금인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야, 이거 왜 이러지 하는데,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네. 공짜로 나는요, 공산주의 사람에게만 공짜로 사는 놈들이야. 네. 그게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행행하고 있단 말이야. 네. 이 공짜 문화를 완전히 건드려야 돼. 그리고 노동계, 정교조, 뭐, 민노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대통령 되면요, 딱 불법 당연히 합니다. 아, 이거 뭐, 저 광우병 촛불 난동처럼 네. 당연해요. 네. 불을 딱 걸리면 저는 무조건 그냥 다 해체했죠. 아, 해체할 자신이 있어. 제가 여기 마이크 네. 있으니까요. 마이크 질문. 그다음에 그 여섯 번째가 탈원전 및 네. 정치적 국가사업 백지야. 이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국가사업이죠. 그렇죠. 예, 예. 예. 예를 들면 가덕도 신공항 있잖아요. 그거 예, 예. 국민의힘까지 지난번 보궐선거 때 예. 그걸 공약도 했네. 예.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가덕도가 저 제가 맨날 이거 친해주로 많이 근무할 때 군함들이 예. 그 앞으로 지나다녀요. 출입 예. 경로도 상에 있는데 공항이요? 네. 예. 지하이요 지하. 아.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예. 그 공항 자체 입지가요. 예. 대형 항공기 추락 사고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아, 그래. 그걸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저는. 아. 가덕도 신공항요? 절대 그런 척 하면 안 돼요. 아. 그 완전 국가 재앙을 일으킨다니까. 아. 절대 그 공항 입지가 아니야. 아, 제가 그 가덕도 앞을 100시간 내내 지나다니서 아는데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고 이게 어렵게 되니까 안 돼요. 아. 그 다음에, 그 다섯 명이 좀 길어지니까 좀, 예, 예. 예. 그 다음에, 저비용 고효율의 작은 정부. 예, 예. 그 통일부 예가부 폐지 이런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국가 보태제 재항리 및 남녀 차별 없는 경쟁적 국민 개변제. 이거요. 아, 맞다. 국민적, 예, 그거 말씀하셨는데. 경쟁적 국민 개변제는, 여자분도, 군에 와서 공부하겠다면, 하라 이거야. 경쟁적으로. 왜? 여자분들은 저 백미 면제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아니 일어나는 거야. 왜? 군대 지금 백미 그런 게 안 하거든. 인구 절벽 때문에. 그렇죠. 이거 다 추는. 하여튼. 그다음에 한미동맹 강화 및 국익 우선 외교. 이 국익 우선 외교 했는데 이게 요즘도 야당이고. 윤석열 후보가 이게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며칠 전에. 예. 홍준표 후보가 아니 그거 내가 발표한 건데 왜 그걸 써먹느냐 국익부선 외교 나는 그 저와 자기들보다 한 달 먼저 내가 제일 먼저 발표했는데 그런데 나는 저끼리 뭐 이래가지고 뭐 남의 공약을 뺏기느니 뭐 짬뽕이니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아 짬뽕도 좋으니까 내 거는 무조건 갖다 쓰라고 그랬어 왜? 누가 대통령이 돼도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걸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열 번째가 북핵 폐기 및 북한 주민 해방 이렇게 네. 제가 대통령 되면요 이번에 꼭 말씀드려야 돼요 북한 핵 문제 시각하고 지금요 네. 네. 제가 딱 대통령이 3월 9일 날 대통령 당선자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딱 대통령 방선에서 발표 딱 나자마자 김정희한테 딱 메시지 당선자도 보내요. 그거 가지는 핵탄두를 수송선에 실어가지고 대기시켜. 전부 수송선에 실어놔. 그리고 내가 취임하는 두 달 후에 취임할 테니까 그 전까지 국제 사찰을 받아라. 내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걸 안 하면은 너는 죽는다. 선전포고네요. 어떻게 네. 죽는다. 근데 죽는 방법은 내가 뭐 우리가 흔히 올리는 게 뭐 참수 작전이니 뭐 정밀 타격이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난 그런 방법 안 쓴다. 난 첨단 방법을 쓴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너 지금 그 네 완전 거짓말 해가지고 국민들 주민들 쏘겨가지고 네 리더십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그 리더십 캐치로 와야 시키거든. 그러면 김정희 끝이에요. 소위 우상화 리더십 있잖아요. 네. 북한 체제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 소위 전략적 중심이요. 네. 김정은 세습 독재 우상화 리더십이에요. 네. 그걸 와야 시키면 끝이에요. 그게 와야 되는데 획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바로 그냥 나는 할 자신이 있다니까. 제가 합참 초대 정보과장이 아니고 정보작전과장을 했어요. 그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 초대 내가 창설 건의해가지고 그 한국군의 그 정보작전을 처음 창설해서 제가 초대 과장을 했다니까. 그 개념을 내가 제일 잘 알아. 아, 그 정보전쟁 요 개념을 가장 그럼요. 그걸로 끝장 내버린 거야. 왜냐면 북한 체제는요 제가 그 지학점이 아킬레스건 확실히 알고 있다니까. 그 김정은 최고 리더십 지금만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민간인들이 그 탈북자들 뭐 박상학씨라든가 이런 네, 분들 네, 네. 대북 전단 나대는 거 그걸 금지해버렸잖아. 네. 그거 전면 허용하고요. 네. 김여정이가 전단 나눠가지고 조금 떨어진 것 가지고도 주민들을 동요를 하니까 네, 네. 그래도 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뭐였죠? 계속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잖아요. 예, 예. 예, 맞아요. 그 뭐냐면요 그만큼 끝나는 거야 자기들한테. 대북 전단지가요. 전단 나라는 것 자체. 네. 그런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 아니, 그럼. 무궁무한 우리가 수단을 가지고 있어. 아, 그래요? 그거 하나만 좀, 큰 거 하나만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네.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요. 네. 코만도 솔라라는 그 승무 방송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거는요, 미군에서 운영하는데, 그거는요, 북한 상공에 고공에 체류시켜가지고, 북한 그 평양방송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주파수를 딱 육가시킨 다음에, 평양방송을 그만두 솔로 비행기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때린다 이거야. 그러면은, 완전 전문가시네요.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이 평양방송 하나 듣는데, 갑자기 평양방송인데, 주민들한테 야 너가 김정은한테 쏘았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실상만 그러고 뉴스 계속 틀어주는 거야. 진짜. 이거 뭐지 하다가 싹 사람이 변한다니까. 한 분마다 누군가 시청을 듣잖아요. 예. 싹 바뀌어 사람. 예를 들어 그런 수단은 뭐 그다음 휴전선에 그 대북 확성기 그다음에 예. 증강판 있잖아요. 예. 이거 다 준비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다 실험실 가동시키고 제가 하면요. 우리나라의 그 LCD가 세계 최고잖아요. 그렇죠. 예. LCD 수백 개를 연결해가지고 하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서 다 보인다. 보인다. 그냥 거기 우리 뉴스만 들으면 돼. 김일성 할 필요도 없어. 우리 그냥, 신동부 대통령이 침했다 하고 쫙 다 놓은 거예요. 사판 나는 게 사판 나. 그러면 이게요. 북한군의 70%가 지금 휴전선. 네. 10km 내에 다 있어요. 네. 그거 다 들었다. 완전 돌아버린다니까. 돌아버려요. 그 외에도 지금 우리 풍선 보내는 거를 고공에 지금 실어가지고요. 평양 상공으로 보내요. 고공에서 자꾸 뿌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이라크 전 있잖아요. 네. 2002년인가요? 2003년? 네. 이라크 전 그랬어요.
바그다드 상공에 미군이요 B라고 맞아요, 맞아요. 눈처럼 뿌려서 눈처럼 맞아요. 눈처럼 맞아. 하늘에서 눈 내리듯이 B가 B라고 하는데 주민들 그걸 통계도 안 돼. 지나가는 놈이 있는데 그래서 뭐 너 후세인한테 속았다 이러고 곧 미군이 다 해방시킨다. 절대 정하지 마십시오.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들 해방시키겠습니다. 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책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내리니까 이거 아이고 이거. 이라크전요. 제가 이라크전 분석해서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보장님 저항을 안 했어요. 저항다운 저항을 안 했다니까 이라크전. 그리고 장군들 있잖아요. 그것도 작전이야. 이라크군 장군들한테 막 그때 휴대폰 예. 메시지가 막 날아가는 거야. 이거 뭐지 한데 제너럴 누구 당신 말이야 부신은 그 대통령 그 믿지 마라 소강사 당신 저항하지 마라 아니 저항 안 하면 살려준다 저항하면 죽는다 이거 뭐지 다음날 또 날아오네 또 날아오네 이라크 장군들이 완전히 이게요 저항 의지가 완전히 말살돼버렸어요 그거 다 정부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피한방을 흘리지 않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야. 네. 그때 부시 대통령이 우리나라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이번에 이라크전 해보니까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뭐 피한방을 안 흘리고 전쟁 이기는 방법이 있을 때다 하니까 노무현이가 아 그게 뭡니까? 그게 있습니다. 그게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라크 전에 제가 분석할 때 결론을 그렇게 냈어요. 이라크 전이 조기에 큰 살상 대량 파괴 없이 조기에 이게 미군이 승리할 수 있던 비결 그거는 신속결정작전에 의한 효과기반정보작전에 의한 신속결정작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많이 어렵죠? 네, 좀 어렵네요. 무조건 효과를 기반한 이펙트 베이스 그 다음에 정보작전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신속 결정 작전. 가장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작전을 끝냈다는 거야. 그게 이라크전이에요. 그게 핵심 작전 형태가 정보작전이라니까. 그 제가 대통령이 북한은 완전히 끝났어요, 사실. 아, 그러니까. 이라크 제가 소문 들으니까 김정은이가 혹시 정말 대통령 될까? 굉장히 불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이 우리가 모르던 그 내막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많은 정보작전, 정보전쟁이 이루어졌었는지 그 안 보이는 뒤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게 아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군인 중에 대통령이 나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기에는 네, 그런 생각도 들었고 혹시 대통령이 안 되시더라도 국정원장은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국정원장이요? 네. 하도 뭐 국정원장 이상한 사람 돼가지고 하여튼 뭐 그리고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예. 북핵 비핵 그다음에 이제 검찰 사법 및 언론계 예. 이거 들어있어요. 예, 예. 이게 지금 저 하천대유 사건을 보면 이상하게 박근혜 대통령 특검 한 사람도 들이고 보면 희한하죠. 금순일인가고 대북 간 사람도 그다음에 뭐 수원지검장 한 사람도 그런 이거 완전히 법조인들이요. 그리고 최고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문이야. 이게 뭐냐면요. 정관형 때문에 그래요, 정관형.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야, 후배들한테, 현직에 있는 검사한 누구한테, 상사한테, 야, 이거, 그 사건 있지? 하면, 아, 예, 선생님, 뭐, 야, 그거 말이야. 내가 그 공문으로 있어. 하면은, 알아서 그걸 하는 거야. 그게 정관형이에요.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정관형. 그리고, 맞습니다. 예. 그 최고의 대법관이라든가, 검찰총장이라든가,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검사장급 이상은요, 퇴임하면요, 또 판사, 변호사 자격을 안 줘야 돼요. 아니, 나는 그냥 사법개혁을 아주 확실히 그냥 근본적으로 뜯어고쳐버려야 된다니까. 이래야 이게 법으로 가지고 저거 호의호식 하려고 그걸 장난 안 치는 거야. 억울한 국민들 만들고. 그 사법개혁, 그 다음에, 언론개혁, 이렇게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구정책 있잖아요. 네. 이거 제가 한 인구관리부를 내가 만들었더라도 인구정책이 확실히 해결돼. 네. 그 바탕에는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안 하니까 직장이 제대로 없고 집도 없고 하니까 결혼 안 하잖아. 그만 그 입금부터 만들어 가지고 결혼해 가지고 애를 좀 많이 낳게. 네. 그렇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만들어. 이게 왜냐면 나라가 그냥 나중에 소멸한다니까 이 상태로 가면. 그다음에 교육 혁신하고 문화 창달 이 문제 역사교육부터 다시 해야 되고 이게 14분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아무것도 이 공약을 안 내놔도 박근혜 대통령 그 잠수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전혀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탄핵이 됐어요. 그게 공작이야 공작이거든. 네. 그래서 탄핵 공작이 그냥 확실히 규명하겠다 그랬어요. 해야죠. 네. 그래서 이걸 나를 다시 이렇게 해야지. 억울하게 대통령을 감옥에 5년 가까이 다 되도록 어? 제도도 없는 사람을 탄핵시켜 감옥에 놓고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제1야당 지지율 1위 후보라 이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것도 지지를 하네? 국민들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 있잖아요. 4.15 부정선거. 아무도 주장을 하는데 내가 하고 나니까 이슬로의 황교안 대표가 부정선거 자기가 주장을 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주장했어. 근데 왜? 우리 옛날 속담에 도둑질도 해본 놈이 도둑질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도둑질 했어. 맞아요. 대통령도 도둑질하고 어? 도둑질 유론조작이고 그리고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그 신문만 놓으면 다시 감옥 가 있지 않습니까? 김경주 지사까지. 그 다음에 울산 지방선거도 대통령이 제일 친한 친구라 해가지고 그렇게 부정선거하고 또 감옥 가 있다 이거야. 확실하게 그러죠. 그런데 당연히 4.15 부정선거도 부정의 개연성이 있다고 그러면 딱 상식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까보니까 이게 봐 너무 증거가 많아. 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부터 부정선거가 확실히 증거 자기 증거 은퇴하겠다고 했잖아요. 은퇴해야 돼, 저 사람. 진짜 은퇴해야 돼. 그리고 이번에 지금 미국 가 있는데, 완전히 제가 미국 워싱턴 DC를 좀, 제가 저 시향을 해봐서 아는데, 거기서 뭐 교포들 간 다음에, 유학생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한데, 완전히 헛소리 한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뭐, 너무 그, 밀어날 정도로, 저, 약속을 지키려고 국민들한테 인기 없는 정책을 해가지고, 이게 탄핵에 단초가 됐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인기만 좋으면 막 돈 퍼주고 거짓말하고 이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가 인기보다 더 중요하니까 일본 반대가 있고 인기가 없더라도 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국가 저 재정도 건전화시키고 이런 걸 해야 되느냐 당연히 대통령이 그런 사람은 더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미련스럽게 잘못한 걸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정신 빠진 거 아니에요? 근데 야당 대표야. 그게 참 웃기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 가치 부분에서 통합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역 코로나 정치 방역 저는 네. 완전히 코로나 걸려 죽는 사람보다 백신 맞아 죽는 사람 더 많아지 더 위험하지. 아 제가 며칠 한 2주 전에 방송 끊겼어요. 백신 더 위험하다니 백신. 저는 백신 안 맞았어요. 아, 집사람 백신 안 맞아. 내가 왜 백신 맞느냐? 나는 독감 예방접종도 백신 안 맞아봤는데 뭘 백신 맞냐고. 나는 그럼 백신 그걸 두 번 했거든 코로나. 네. 나는 자연 면역이 생긴 것 같아. 근데 안 해. 근데 이걸 그걸 강요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걸 그 자기들이 처음부터 코로나 중국인 입국부터 막았으면 이게 이렇게 안 됐어요. 맞습니다. 대만 같은 데는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초동 조치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악화된 거를 국민들한테 계속 고통을 주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저 공약이 세부에 취임하는 당일날 바로 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당일날 해제버린다고. 아 맞습니다. 말단된 건 말이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상 기회야. 이 법 어기는 사람 있잖아요. 민노총 이게 뭐죠? 절대 영광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대한민국 영광의 시를 내가 구현하겠다. 그래 얘기한 거. 아, 지금, 그,
아이고 후보님 그냥 여기서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우파에서 가장 원하는 모범 답안이 여기 지금 공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모범 답안입니다. 네, 국민들이 바라는 거 지금 그거를 지금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차별화돼가지고요. 제가 한 번씩부터 아예 예. 제가 국민의힘 그 당원이었어요. 권리당원. 예. 그 국민의힘 경선에 당연히 참여하려고 그랬죠. 네. 근데 제 공약을 보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계신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대표부터 또 다른 후보들도 왜? 자기들 공약하고 너무 틀리니까 탄핵고 해야 된다 탄핵 공약 규명해야 된다고 부정적으로 규명해야 된다고 뭐 북한 핵도 그냥 뭐 우리 사건 하니까 야, 저 사람 너무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할 것 같다, 이거. 그리고 이게 지금, 대선 후보끼리 TV 토론을 하잖아요. 제 한마디 한마디 다 나가뜨리게 되어있다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내가. 근데 부담스럽다고 내가 안 나갈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국민의 갱선판이에요. 완전 살기 힘드네, 살기 힘드네. 당대표부터 이거 무슨 후보를 대동시기 위해서 자기 당대표에 대해서 이거 다 넣어버렸잖아. 예, 예. 당연히 물러나야지, 당대표가. 그거 딱 그게 여러 가지 나와버리면 책임을 물러. 아직 붙이네. 꼭지는 당해야 저게. 아, 저 당이 무슨 일이야. 저 당 가지고 내가 대통령 후보 된다고 증권 잘 책임들이 될까? 이야, 회의가 계속 생기는 거야. 또 언론에 또 너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네. 뭐 조중동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왜? 탄핵 너무 막 경기를 일으키는 놈들이야. 왜? 자기들이 그 공범이거든 사실. 그게 내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취급받았어 나는. 아 이거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독자 출마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향 확 틀어버렸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헛돈 좀 해서 그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갱선할 때마다 이렇게 내야 된다니까. 1단계 갱선 1위로 2단계 3단계로 3억을 내야 돼. 국민의힘에 아, 내가 무슨 뭐 부자도 아닌데 또 남이 도와준다고 하면 다 그 빚인데 그렇죠. 그렇게 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게 맹군이에요. 맹군이. 그래서 내가 일단은 독자 출마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냥 오늘 수행했어요. 나는 저게 3억원이라는 그러니까 정산 한 번당 1억 원씩 내야 된다는 건 몰랐습니다. 예. 장난 아닙니까? 아. 그리고 그 언론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 연합뉴스나 YTN이 지금 정부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그거 내 공약에 들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지분 납세해야 돼. 지분 정부에 있는 지분을 완전히 없애야지 독립적으로 이게 옳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예. 정부가 자기 지분을 넣어서 가지고 있으니까 네. 옳은 소리를 못하고 네. YTN이나 연합뉴스가 저 헛소리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그러니까 YTN이나 연합뉴스 이런 데 완전 정부의 그 어떻게 보면은 관영 언론이죠. 관영이죠. 그냥 네. 노예죠. 나팔수. 노예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이게 지금 병폐가 되는데 그 공약에 보시니까 이제 그걸 없애신다고 네. 그 언론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언론 개혁이 그 두 언론사 뿐이겠습니까? MBC 지금 만약 이제 어영방송하고 있는 MBC부터 시작해서 KBS 뭐 공영방송들이 다 지금 문재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총체적인 지금 난국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언론에서 정확한 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 권리를 침해당하면서 지금 알 사람들은 유튜브 방송들을 우리 유튜버님들 방송부를 통해서 진실을 지금 접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언론이요. 제가 내일 윤창준 칼럼 세상 TV라고 있어요. 네네. 예, 그 지난번에 2주 전에 그 이순인 박사님이라고요. 네. MBC 그 공중노조위원장을 하실 분이에요. 예. 여성분인데 저하고 같이 방송을 했거든요. 예. 내일 또 하게 있어요. 예.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완전히 MBC는요, 이거 웃기는 회사야. 그리고 뭐 사람만 많은데, 예를 들면 조그마한 방송 있는 데서 저 한 명이 할 일을 열 명이 안 돼요. 한 명이 할 일이 열 명이요? 완전히 비효율에 비자 뭐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야, 근데 이거, 아유,
원망하다 축내고 그걸 방송에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문재인 정부는 아바타가 돼가지고 심각합니다. 이거 완전히 제가 되면요 저 MBC 그 KBS는요 저 완전 민영화시켜요. 아, 네. 민영화. 네. 네. 우리 KBS 인수하시죠. 우리 유튜버는 우리 유튜버는 열 명이 할 일을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아, 저도 저 유튜브 방송을 해요. 맞아요. 신동보 신동보 자유애국TV라고 예, 예. 구독자 12,000명. 그런데 왜냐면 제가 매일 방송을 못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요즘 출마 후에는 거의 방송을 안 합니다. 네. 못 하고 있는데, 야, 집중을 잘하거든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 쉽지 않아. 몇 명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유, 저한테 근데 저는 집에 제 서재에서 하는데, 근데 조금 이제 비워가지고 크롱마키도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크롱마키 안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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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해가지고 대기화면을 제가 원하는 대로 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예. 그리고 제가 출마한 후에 방송한 거라 이런 거는 그 다 제가 출연한 방송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 제 방송에 다운로드 돼 있어요. 어떤 거 다운로드? 아, 제가 저 우리 그 말씀 나와서 우리 선보자 대표님 제가 참 존경하고요. 다시 말씀해 존경한다고 말씀. 우리 유튜버 대표님으로서 예. 그리고 아까 뭐 질문하실 거 있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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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군인이 그 권력자가 되시는 거를 우리 교인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예. 찬성하고 좀 경의를 표하고요. 또 말씀하신 공약이 저희 그 뜻을 대변해서 정말 너무 좋았고요. 제가 항상 그 질문하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부터 지금까지 봐왔는데 그 친중 종북 세력 있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라 안에 너무너무 심각하게 지금 퍼져있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다 장악을 해서 지금까지 그 오르신 말씀 북한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정치인들이나 대통령들은 반드시 보복을 당했어요. 지금 반드시 그래서 지금 다 감옥에 가 계시고 장성들이 다 가 계시는데 어떤 우리 우파들은 심각하게 이거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사람들을 다 때려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새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때려잡는 것은 또 다른 또 원한을 삼는 것이고 또 그 문제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척결은 하고 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네. 그 부분을 먼저 척결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간단합니다. 그 척결을 해야 되는 게 때를 잡아야 되는 거죠 뭐. 간단합니다. 그게 간단합니다. 그 공산주의자는요 세게 나오면 돼요. 아 세게. 세게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우리가 저 대중 한중 간의 무역이 의존도가 서로 높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중국 문신고 이러는데 웃기는 이야기예요. 왜? 중국이 우리보다, 우리가 중국 의존도보다요. 중국이 우리 의존도가 더 높아요. 우리 핵심 기술은 그거 안 되려면 중국의 핵심 그 전자제품 생산 못 해요. 그게 중국이 우리한테 의존도가 더 높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한다니까? 그리고 우리 뒤에 이 한미동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미국이 있잖아요. 절대 그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었다니까 김정은한테 취임과 동시에 당선자 발표 동시에 내 취임하기 전까지 수술을 치러놔라. 내 말 들어라. 그럼 내 질문도 했는데요. 중국이 딱 그래요. 중국이. 그래서 바로 중국에다 민심 딱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 외신하고 다 나가잖아요. 오픈되니까 중국 알잖아요. 중국 딱 북한에 급변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당연히 저 북한의 핵탄두가 정부 수송전에 실어가지고 사찰 받도록 내 요구를 했는데 중국이 개입하지 마라. 만일 중국군이 압록강 두목 넘어서 중국군 군함발 한 발만 더 넘어오면은 베이징을 날려버리겠다 내가. 중국 수도를 날려버리겠다 내가. 날라간다. 아니, 농담 아니다 이게. 절대 개입하지 마라 한마디 문제. 내가 딱 걸리는 게. 그 중국이 와 그럼 우리하고 전쟁하자는 거냐? 뭐
중국이 우리나라 군사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중국 군사를 잘 알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군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어마어마해요. 맞습니다. 예. 핵무기 막 뿐이죠? 맞아요. 대통령이 국군 동수권이 안 났습니까? 명령을 내가지고 베이징을 초토화시킬 준비를 해라고 이제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밀하게 계산은 안 했지만은 제가 유출컨대 한 15분 정도면요 베이징에서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우리 미사일로 이렇게 가만히 그 정도 우리가 됩니다. 우리나라 중국이요 절대 그 저 빈말로 그 무시할 수가 없다니까. 그럼 세게 나야 젊은이들이 내 눈치 보지. 맞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약해지가지고 뭐 산물 약속이다 해가지고 주어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뭐 미국 주도에 미사일 방어체계에 가입하지 않겠습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한미 군사 동맹을 맺지 않겠습니다. 이 전화를 왜 하냐 이거야. 그 완전 미친놈들이지. 그렇잖아요. 그 완전 중국으로 가는 게 될 뿐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 목숨 팔아가지고 중국 놈들한테 비빈 거야. 이럴 수가 없어요. 딱 취임하자마자 지금 말이죠. 산불 약속 말씀드리기잖아요. 바로 그날과 동시픽이야. 저는. 사실 제동님 그 이제 해군 제동이시니까 우리나라 해군이 사실은 중국 해군하고 붙어도 그렇게 안 밀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안 밀립니다. 안 밀리죠. 예예. 예. 제가요 군축 하만증만 내한테 주면요 북한 해군을 딱 하루 만에 다 초토화시키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중국 해군이 어느 정도냐면요. 저거 뭐 라오닝 합니다. 항모가 뭐 세척이니 내척이니 하잖아요. 완전 그집이요. 그 중국 우리 저 짝퉁 잘 아시죠? 네. 항공모함 짝퉁이야. 아 그래 보시면 돼요. 항공모함. 그래서 몇 개월 전에 미국 이지스 구축함 그 함장이 부남에 있잖아요. 위에 제일 위에 항규 지휘합니다. 항규라고 그래요. 브릿지라고 해요. 브릿지. 예예. 항규가 있고 그 항교 밖에 이제 윙 브릿지라고 있어요. 날개 좌측이 돼 있고 우측이 돼 있어요. 예, 예, 좌측은 자연 우회하는데 자연 그 윙 브릿지에 그 함장 의자가 있어요. 예, 예.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 분남도 그래요. 예, 예. 안에도 함장 의자가 있고 예. 함장 의자 좌우로 하나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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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예, 예. 바깥쪽 윙 브릿지에 두 개씩 지금 네 개가 있어요. 예. 그거는 또 함장밖에 못 왔네. 웃겨. 대통령도 못 왔긴 했지 원래. 해군은 안 튀게. 함장만 잘난 거지, 했던 게. 그 윙브릿지 다리를 이랬지, 올려가지고, 그 중국 항모를 다 맞아요. 예, 예, 예. 있죠. 그 사진 나왔죠. 예. 예. 그 함장이, 그 대령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 한국 지금도 완전 짝퉁, 저 항모 가지고, 그래 보는 거예요. 왜? 항모가 핵심 뭐죠? 이동하는 비행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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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죠. 비행기가 전투기 내리고 뜨고 이렇게 예. 그게 제대로 안 돼. 그게 이제 스케적으로 돼 있죠. 스케적으로 돼 있대요. 같은 플랜트로 밀어줘. 그거 내가 이제 항공작전을 워낙 많이 내가 봐가지고 잘 아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그 저 일본도 옛날 그 태평양 전쟁 할 때 항공이 미드웨이지만 항공전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되실 때까지요. 훈련하다가 소위 꼬라박는다 그랬잖아요. 비행기가 예예예 예, 예, 예. 수백 대 꼬라박았어요. 맞아요 내려다가 그렇게 있는 거죠. 예. 위에서 저 이렇게 장공에서 항공 보면 이제 완전 바늘 같아. 바늘 항공 거기에 미 항공 같은 경우는요 비행기 대 이렇게 저 꼬리가 딱 걸리세요. 예. 그래서 꼬리 훅이요. 그게 소위 테일 훅이라고 테일 훅.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항공이 쫙 내리면 이게 가다가 이게 잡아줘야 되잖아요. 예. 못 써. 우리가 여기 타면 얼마나 한쯤 길게 갑니까? 예, 예, 예. 병량 도착이 나 한참 가 이게. 예. 근데 그것도 이게 전투기가 총속으로 나는 전투기에 팍 내리는데 이게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게 항공에 이거 와이어가 몇 개가 쫙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태일국에 딱 걸리게 해가지고 착 잡아버려. 네. 순간적으로 오르게. 네, 네. 이 비행기가 쫙 가다가 착 걸리게. 네. 중력이 그때 막
700, 800, 심지어 9배까지 늘린대요. 우리 지금 현재 제로보다 중요? 예, 예. 9배로, 그럼 피가 밖으로 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저 조종사들은, 특히 전투기 조종사들 휴통을 공격해서는 안 되거든. 터지버린 거야, 약한 피부로. 그 정도로 이게 신체에 가는 압력이 커요. 근데 그런 훈련을 무수히 해가지고, 그게 전력화 된 거라고. 근데 중국이 그런 게 안 돼. 완전히 저 짝퉁이야. 그게 항모부터 뭐 잠수함 뭐 이게 내부에 저 그 문재인은 지금 전대협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재명은 더 심한 한총련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하부조직이나 이석기 옛날에 홍진당이나 이런 세력들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내부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부의 적을 지금 소탕을 해야 되는 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오케이, 그 간단합니다. 이게 복잡한 거는 간단하게 그 이게 저 단순해서 생각해. 네. 그 뿌리가요. 그 뿌리가 북한이에요. 북한 정권이에요. 그리고 제가 북한 체제를 그냥 완전히 청산해 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그러면 자동으로 그렇죠. 자기가 거기 기대고 있는 주사파 뭐 정도전 한총련 뭐 있잖아요. 그렇죠. 기대 언덕이 없어요. 그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인데 예. 북한을 그냥 쉽게 그렇게 또 청산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럼 저는 빨리 끝낸다니. 그런데 기한 대법관이 있어요. 기한 대통령 되면요. 정교조 한총련 저 그다음에 전대협 인도총 중공로 이런 거 있잖아요. 산업에 그 다들 그 주사파 세력들 있잖아요. 무궁무진하게 불법이 쌓여 있어요. 있다고. 근데 반드시 불법이 하게 돼 있어. 아, 내가 대통령 되는 걸 그놈들이 보겠어요? 못하게만 바지 깔아 잡기 위해서 광우병 촛불 난동에 비교도 안 되게 그걸 한다고. 나쁜 법이야. 그 순간에 날아가는 거야. 네. 자기들 뿜뿜한 게 증거가 그거 다 있거든. 바로 그냥 기습 압수수색 다 해가지고요. 다 찾아내면 다 나왔다. 그거로 법적으로 하면 돼. 근데 그 우리 그 여러분 그 대부라는 영화 보셨죠? 네. 그 저 시카고 그 게임이야 마피아. 네. 살을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했는데 못 잡아내. 처벌이 안 돼. 법정에 다 무죄야. 뭐래 뭐로 행동하대? 탈세. 그 알카이다 아니야 알카이다 이건 알카포네 결국 구속했어요. 한, 검사가, 그 출신이에요, 뭐. 우리나라 재무공무. 맞아요, 예, 예. 재무공무를 딱 들이댄 거야. 세무 검사. 그래서 이거, 알파치오? 예, 알카포네. 알카포네. 세금 그거만 딱 해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그것까지 생각 안 한 거야. 살인 이런 거는 다 증거를 인멸하고 막 다 했는데, 최근 이거는 뭐 그냥 딱 해보니까 꼼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 탈세로 그냥 찍어 입었다니까. 그래서 그 마피아 소탕이 된 거예요. 대부분 다 터진 게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그 저 화천대유? 네, 화천대유. 이것도 결국은요. 1,000만 원 이상 은행 입출 권하면 그게 장출제 밝히게 돼 있다. 맞습니다. 예, 예. 얘들이 저 뭐 400 몇십만 원 이렇게 막 했는데 예, 예. 법인에 돈이 있는 건 괜찮은데 개인이 그 법인에서 돈을 빼놨잖아요. 이건 은행에 딱 잡히는 거예요. 예, 예. 금융 이번에 정보원인가 있잖아요. 예, 예. 금융정보원 거기서 이제 잡았죠. 예.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 거기서부터 추적이 들어왔거든요. 꼴짝부터 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마들마들 막 돈을 먹고 그런 사람도 있었죠. 네. 그런 거예요. 그 불법으로 조성한 이 자금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김일성 대통령 금융신명제 이후로 자금 거래가 이렇게 투명해져가지고요, 채탁이 안 된대요, 우리나라가. 그게 그 첨단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스템은요, 엄청나게 첨단화된 거예요. 그게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특검만 저 하천되면 딱 구성되면 한 달에 끝날 수 있대요. 금방. 그 예, 조신사 TV의 조신사입니다.
지금 저 대선 후보 중에서 저 제동님께서 제일 먼저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다고 했는데, 지난 그 4.15 부정선거도 참 우리가 밝혀내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큰 산이 있다면 내년 대선 전에 이 부정선거, 그러니까 제동님이 대통령이 되시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의 부정선거도 막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절대 없다고 얘기를 지금 저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거의 99% 있다고 보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동님께서 이거는 대통령 되기 전에 어떠한 제도화가 돼야만, 아니면 시민단체가 됐든 기타 어떤 그 감시에 그걸 초점을 맞춰야만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제동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부정선거를 막을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전에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 국민의힘 당대표부터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게 그 길의 난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 시스템으로 일단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 그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 가슴을 씻겨놔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눈이 무서워서라도 부정 못하게 하는데 예. 일단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 선거제도 완전히 바꾸죠. 첫째, 저 뭡니까? 사전투표 있잖아요. 사전투표. 없어요. 예. 이거 없애버려요. 예. 그 부재자 투표죠. 부재자. 예. 군에 간 그 예. 복무하는 이런 것들. 예. 불가피하게 그 현장에 와서 투표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거든요. 예. 사전선거제도 이거 없애야 돼요. 예. 두 번째, 그 전자투표 예. 이거 없애야 돼요. 수개표 해야 돼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수개표 하는 거야. 맞습니다. 시간도 걸리더라고요. 네. 왜? 많은 국민이 사실은 아닌데 이런 의혹을 가지고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의 또 국민을 분열시키고 통합에 제외되기 때문에 정말 그냥 깨끗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제외식이라고. 그런데 그 전에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대선 승부 난 다음에 대통령 다시 되신 다음에 그거를 확실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네.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대선을 치를 때 그 네. 갭을 아무가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또 좌파한테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에서 네. 이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을 노력을 하고 또 병행해서 선거제도를 바꾸는 노력을 법적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그걸 또 안 하니까 우리 저 자유 국민들이라도 외쳐야 돼. 계속 주장을 함으로 해서 감히 다시 그 대통령 선거까지 부정을 못 치르도록 예방 효과를 우리가 창출을 해야 되고요. 예. 지금 방법이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 야당에서의 지금 현재 하는 행위를 보면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현재 제동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우파 애국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전자개표라든지 사전투표라든지 이런 자체를 안고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제1야당이 해야 되는데 제가 현재는 힘이 없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감히 그런 그 부정선거를 못하도록 계속 압박하는 거죠. 대국민 교육을 계속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고요. 국민들 예. 많이 일깨우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은 이게 미국에서 아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감사 결과가 한국 시간으로 어제 발표가 됐거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큰 파장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제가 요거 관련해서 그러면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 저도 들었는데요. 예, 예. 과연 그 뭐냐면 미국에서의 그 같은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영향을 받을 영향을 있을까요? 받죠. 저는 받을 거라고 보고요. 미국에서 만약에 큰 사태가 벌어지면은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그러면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마리코파 카운티의 감사 결과 어제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한번 쭉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간단하게. 일단은 공식 기록된 투표수보다 3,400표가 더 발견됐고 어떤 마을에서는 인구수보다도 1,551표가 더 많이 나온 마을이 있었고 기록된 우편 투표수보다 9,000개나 더 많은 우편 투표수가 나왔고 그리고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투표한 걸로 나온 게 2,500여 개 그리고 최종 하여튼
25만 5천 개의 사전 투표가 그 투표 명부에 기록된 거랑 일치하지 않았다는 게 나왔고, 이사한 이후에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다른 데로 이사한 이후에 우편 발송된 게 23,000개, 그리고 중복 서명된 게 17,000개. 중복 서명됐다는 건 이제 이거를 받아서 서명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게 똑같은 서명이 17,000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명랑 공란이 1,919개, 잘못된 서명이 587개 해가지고 총 잘못된 투표, 부정이 일어난 투표로 나온 게 45,000표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건 공식적으로 나온 거예요. 마리코파의 상원 의원들이 주도한 하여튼 공식적인 감사 결과예요. 거기서 이제 45,000개 정도의 부정 투표가 나온 걸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런 결론이 났고, 그래서 그 아리조나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500표 차이로 졌거든요. 근데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만 45,000개의 부정 투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지는 취소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아리조나 전체에서 45,000개의 부정 투표가 나온 게 아니라 아리조나 주에 있는 한 개 카운티에서만 45,000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리조나주 전체에서 1,500표 차이로 졌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리조나 감사 결과에 대해 마리코파 감사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정 투표가 나왔다. 인증을 취소하라.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했고요. 아리조나주의 웬디 로저스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미국 전국의 41명의 전국에 있는 주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이 사람들하고 모여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 50개 주 전부를 감사에 돌입할 것. 그래서 부정선거 발견 시 인증을 취소할 것.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미국 연방 하원들은 다 소집할 것. 이렇게 대국민 성명 발표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리조나주의 마크 브루노비치 법무장관이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리코파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막 삭제한 것도 많아요. 증거 인멸한 게 너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미국에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밝혀지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선거 제도를 지금 바꾸기는 좀 시간이 좀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최대한 아까 제동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국민 홍보, 대국민 교육,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발생하는 일들을 이제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도 보게 될 거고 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꾸준히 부정선거를 알리는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그 후보님 무소속으로 나오신 대선 후보는 전 몇 분 정도, 대략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최대집 대한의사 협회장 하신 분 있잖아요. 최대집 그분도 나오셨나요? 무소속으로 나오셨는데 예. 정당을 창당하신다고 지금. 최대집 그분이 정당. 네. 저하고 한 분만은 시사한 적이 있어요. 그러세요? 저하고 이게 주장하는 게 너무 달라가지고 서로 근데 혹시 뭐 그 무소속 중에서 이제 나오신 후보들 중에서 이제 연합 연대를 형성하실 그런 의향도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뜻이 맞으면은 같이 힘을 합쳐서 합칠 수 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후보님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이제 뭐 국민의힘당에서 뭐 대선 후보가 나오고 또 뭐 민주당도 정해질 것이고 다른 데서도 이제 대선 후보가 정해진다고 하면은. 예, 끝까지 이제 완주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마음이 맞다고 하면은 의견을 좁혀서 후보를 이제 단일 후보로 이렇게 합칠 수 있는 여지도 있으신 건지.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꼭 제 아니면 안 된다는 거는 좀 독단적이고 저보다 더 또 유능하시고 의지가 강하신 분이 있으면은 그 국민 지지를 또 특히 많이 받으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하고 지향하는 가치가 같고 당연히 그 후보들 의향도 있죠. 하지만 아무래도 저는 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미국 얘기 하시는데 잘 모르시죠? 미국에서는 교포들 사이에서는 제가 제일 느껴졌대요.
제주. 네, 그거 제가 여러 군데서 이야기 들었어. 특히 워싱턴 DC, 뉴욕, 뭐 LA 뭐 등등 교포들 거에 있잖아요. 저희 나라 거기는 제가 굉장히 인기가 높대요. 그리고 저한테 카톡 어떤 분이 보는데 뭐 은혜를 경상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뭐 그게 근데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미국 대선이 이게 뭐 그런 하나의 모략이다는 분도 있고 한데 제하고 심상찮아요. 아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저 본인을 포함해서 모르겠는데 네. 그 트럼프의 그 행정부에 그 고위직이 또 제한사급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또 저를 굉장히 그 좋아해요. 아, 신동우리한테 차라리 한국 대통령 하는 사람도 있어. 딱 두 개 맞대, 제가 두 개 맞대. 제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제가 미국 국방대 다닐 때,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저 학생이 200명 정도 되는데, 예, 그게 예. 내셔널 워커리 예, 예. 그 대학원 이름이 국가 전쟁대가 지역에 가면은, 그게 저 학생, 그 중에 40명이요. 미국 무슨 1급 외교공무원이에요. 미국 무슨 1급 외교공무원이 200명 중에 40명이, 그 다음에 미 육해 공무원, 뭐, 그 다음에 백악관, NSC, 그 다음에 미 의회, 군사위원회, 뭐, CIA, DIA, 뭐 등등. 이렇게 구성되는데, 그 외국 부장교원들 또 한 100명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그 결혼하잖아. 계속 그 밑에 있지만 세미나를 학, 한국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시민하고 열심히 그게 계속 바뀌어. 학생이. 그게 1년 다니면서 다 알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잘 되는 분들 많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신동구 제국님께서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 있었던 인사들 중에 상당히 고위직에 상당히 인맥이 지금 있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있고 그런데 근데 제가 그 미 국방대에서 가르치는 그 딱 교육목표가 하나 있어요. 에듀케이팅 스트래티지 리더 포 투데이 앤 투마이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의 국가 전략적 지도자 양성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거기 논 사람이 대통령 사람 많아요. 미국만 뭐 아이젠하워 뭐 등등등등 그리고 그게 대통령이 아침에 저 제 있을 때는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아침 종이 보세요. 백악관에서 국방대까지 종이를 봐요. 무식듯이 안 해. 그럼 이제 그 경호하게 좋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저 미국의 리더십의 국가 리더십의 산식이라고 보죠. 아니 그러니까 죄송해요. 혹시 대통령이 안 되시더라도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되신다는 제가 딱 아시더라고요. 아니 내 자랑 무슨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안 되시더라도 혹시 이제 뭐 황교안 대표라든가 혹시 뭐 이제 여러 이제 후보들 중에 좀 마음이 맞고 부정 선거를 같이 타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하고 합치시면은 나중에 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하실 수도 있고요. 국정원장 하실 수도 있고. 대통령 이게 대통령 하신다는데. 아니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만들어야지. 아니 이제 왜냐면 너무나 지금 여야 대선 후보들 보세요. 아니 너무나 귀한 인재죠. 중앙일보에 중앙일보에 보도가 된 게 뭐냐면 대선 후보가 몇 사람 그랬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찍을 대통령 후보가 없다 이게요. 네. 여론조사 그렇게 통계를 쫙 내놓은 거야. 뭐냐면은 그 사람을 지지 호감도하고 비호감도 같이 나와 있어. 네. 이재명 후보 한번 지지율이 호감도가 35, 40% 이러면 비호감도가 60몇 퍼센트야. 난 돼야 돼. 윤석열 후보 호감도 30이죠. 비호감도가 60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또 30대. 그러니까 그 국민 10사람한테 물으면요. 지금 대선 후보 1, 2, 또는 여야 각자 1위 있잖아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한 3사람이야. 싫어하는 사람은 6사람이야. 배야. 그 다음에 좋아하고 싫어도 안 하고 두 사람 다 싫다. 못 쟁이다는 데보다 또 3명이야. 이러시겠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대선 후보들은 다 안 들으라는 거야.
마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 그래서 제3의 후보, 제3의 후보 얘기 다 해요, 지금. 그래서 제3의 후보가 지금 되죠. 제3의 후보, 신문 보는 사람도 있고, 한테 듣자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대부분이 법조인이에요, 법조인. 예, 그건 그렇습니다. 뭐 판사를 했던 간에, 또 검사를 했던 간에, 이런 분들이에요. 그건 변호사. 자, 우리. 다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지금도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죠. 그렇죠. 예, 말아먹었어. 이제부터 말아먹게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가끔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 뭐를 국가 보호야. 맞습니다. 그 정부가 한 사람도 없어요. 여야 대선. 맞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유일한 저 지금 대선 출마자는 저 혼자 저거란 혼자라니까. 맞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박찬주. 박찬주. 지금 국내장에 출마했죠. 저한테 몇 분 연락이 왔었어요. 제가 먼저 출마선을 했으니까 혹시 내한테 뭐 좀 누가 될까 싶어서 아마 그 사관학교는 4년 후배거든요. 그러니까 카톡 뭐 연락 왔는데 전혀 신경 쓰지 마라. 나는 뭐 대한민국이다. 찬사하는 것도 있는 게 서로 국민들이 좀 많이 웃겨오고 좋은 그거 아니냐. 근데 또 사퇴해 버리더라고. 얼마 전에 1차 경선 끝나기 전에 며칠 전에 그냥 사퇴해 버려서 좀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전혀 없어요. 예, 군 출신 뭐 안보를 제대로 아는 사람 맞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그게 웃기는 사람 웃기는 거죠. 네, 선거자만 보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그 제동님의 이런 그 이렇게 발표를 들으시고 바꿨다 이렇게 댓글 남기시는 분들. 다른 분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네. 예, 말씀을 듣고 바꿨다라는 결심을 하겠다라는 그런 댓글이 보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예, 참 지지를 하는 그런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 중에서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통령을 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되어야 될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심 후보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우파 국민들에게 마음에 아주 싹 맞는 그런 그 내용들이 지금 다 이렇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또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그런 그 헌정의 중단된 그 사안을 굉장히 크게 보시고 중요시 여기시는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은 공감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요는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이 후보님의 어떤 그 존재감, 인지도, 지지도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아는 분들은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반면에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게 이게 딜레마인데 그러면 지금 국힘당 경선에 지금 나가지 않고 독자 출마를 해서 가고 계시는데 이런 상태로라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 중에는 당으로 지금 오시라는 이제 그런 그 요청도 있는데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그 전략으로 가야 될 걸로 저도 생각은 해요. 처음에는 거기는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뜻을 이루기가 훨씬 멀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전략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되겠죠. 제1야당에서 나온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국민혁명당이라는 데서 지금 대통령 후보를 지금 경선을 통해서 하려고 지금 공고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실 의향이 경선하실 의향이 있는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좀 한번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그 국민혁명당은 지난 토요일 날 그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을 했어요. 어제. 어제요. 예, 어제 오후 6시에 마감을 했어요. 네. 근데 뭐 저한테 연락이 좀 뭐 제가 아는 분 그 국민혁명당 그 지도부에 예. 거의 다 알아야죠. 왜냐면 거기 제가 연설 요청을 받고 연설한 적이 몇 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정강국 사님도 제가 아니고 뭐 거기 뭐 김경재 뭐 그 김경재 총재님도 이번 출마하고 예. 등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분 가까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했는데 또 지지하시는 분들은 의견이 전부 틀려요. 참 정치의 세계가 참 다양하다는 생각을 많이 느끼는데 결국은 제가 책임을 지어야 되고 제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뭐 안 했어요. 등록을 안 한 이유는 전혀 국민행정당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어. 제가요. 근데 김경재 총재님이라든가 거기 뭐 쭉 이런 분들은요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거의 그냥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개념 그 광화문 집회부터 뭐 그다음에 그 저 사랑제일교회 그다음에 누아라 TV 스튜디오 뭐 저는 연설 요청 있으면 가서 그냥 이렇게 하고 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한 게 전혀 없어. 다른 것도 잘 모르고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가 되겠다? 이게 제가 보기에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염치가 없어. 그렇잖아요. 아니, 네가 뭘, 우리 당을 위해서 한 게 뭔데, 대선 후보 되겠다는 거냐? 우리 문제가, 우리를 어떻게 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 내가. 내가 이렇게 당을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고, 당이 발전하고, 뭐, 창당한 데, 예를 들면, 발기를 또 참가하고 말이지. 왜 했지 않느냐? 뭐, 그냥, 이런 그 비전과 소신을 가지고 있으니 그 당의 그 주관을 같이 하고 맞지 않느냐 해서 이게 멤버를 딱 만든 거였는데 그게 굉장히 공필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사람이 또 잘못하면 오해가신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내가 제가 이거 며칠 고민했다니까 지난주에 하면서 아 그게 내가 그 너무 그 관욕심이 되는 것보다 내 주제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등록을 안 하는 그러면, 그러면 다른 보관이 또 있으시다는 얘기가? 그럼 무소속을 낸 거예요. 그냥 무소속으로 지지율 추이를 보는 건데 네. 아 미국 중에서는 그걸 샀는데 뭐 국내에서는 뭐 지지율이 안 잡히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아까 중앙일보 그 기사 소개를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지금 마음을 가는 후보가 없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국민들이 찍을 후보가 없다. 한마디로 찍을 후보가 없다. 이게 지금 대세야, 대세. 그러면 이 상태로 대선을 치르느냐. 그러게 역대 대선에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번 대선 같이 이렇게 국민들이 어떤 후보에도 마음을 못 정하고 이렇게 방어하는 정도가 된 역대 대선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네. 그게 지금은 딱 이번에 조사에 통계가 딱 들어오고 이게 심각하다니까요. 마음을 둘 후보 없는데 그럼 뭐 마음을 가지 않는 후보를 싫더라도 찍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싫더라도 찍게 만드느냐 아이고 아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 찍겠다 할 때 이게 딱 갈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 대선 후보가 최종 후보가 정해지면요 이게 11월 그 초에 다 정해져요. 그 11월부터 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어? 야 저 사람 뭐 찍어야 된단 말이야. 대안이 없냐 말이야. 나를 찾게 돼 있다. 나를 찾았다. 네. 맞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국민들이 그 특히 전통 자유외국 국민들의 염원을요 구해낸 후보가 지금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꼭 저 우리 저 승부자 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그 방송 표나 전원문 볼 때 댓글에 보면 이건 다 천기가 달렸는데 좀 그런 이야기가 많아. 야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대요. 저보고. 어? 그 다음에 제이 박진희 뭐 희망이 생겼다. 대한민국 뭐 희망이 생겼다.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셨군요 이런 말도 있어요. 그게 제 출마 선언을 보고 그렇게 느꼈다는 거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셨군요 이렇게 그렇게 좀 지켜보시죠. 그리고 제가 지금 가능한 얘기를 많이 활동을 안 합니다. 왜냐면 후보 등록을 아직 안 한 사람이 막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막 이런 데 하는 거는요 잘못하면 그 저 불법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후보 등록 또 출마선 후보 등록하면 맞지 않는 게 당연한데 아 지지율이 1%도 안 잡히는 놈이 돈을 그냥 몇 억씩 내가면서 후보 무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맹물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좀 오늘 방송 때문에 큰일 났네요. 이 한 분이 그 어느 당을 탈당을 하고 제동님을 따라간답니다. 예, 우리 임영 목사님 질문하세요. 예, 임영 목사입니다. 좀 크게. 아, 임영 목사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러니까 54년생이라고 하셔서 제가 갑오색이 갑자입니다. 그래서 왠지 송지의식이 생기기도 하고. 지금 나라가 아까 법조인들이 후보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틀에 박힌 법조인이 아니라 국가 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인 출신 어떤 혁명 박정희 제2의 박정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공약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매우 알차고 뭐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그걸 떠나서 우리가 옳은 것은 옳다고 하면서 우리가 밀어주는 그런 문화가 뭐 정치 문화나 국민의식이 그렇게 고향 높아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심재동님이 박근혜 대통령 나신 그건 검도를 넘어섰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도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자리 국민을 대변하고 또 더군다나 직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선량이 된 자들이 그런 모욕적인 그런 그림을 보고도 국회 의원회 간 로비에 전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고 분노를 느껴서 거룩한 분노, 사나이, 뭐 나라,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용감하게 결단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신 그런 분으로 존경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결과를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조금 전에 제가 카톡으로 올리면서 뭐냐면 신동보 대통령 만들기 이래하면서 제가 뭘 하나 올렸는데요. 이건 조금 우문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앞이 캄캄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 시계 제로라고 할 정도로 어느 것도 3구 대통령 선거가 실제로 실시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또 선거 민주주의 꽃인데 공정한 선거가 담보되어야만 의미가 있는데 뭐 아무것도 기초공사도 되지 않는 이제 좀 떠들고 가고 있고 또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 같은 거는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의 핵심적인 역사에 심판받아야 될 역사의 죄인이라고 말이죠. 우리 심재동님이 얘기하는 게 제일 행복해 하시는 분이 우리 아담이 대표님. 제가 아까 표정을 쭉 보면서 정말 아닌 것은 아닌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한 대안으로서 아주 하나님이 숨겨두신 어떤 군인, 뭐 구됐다. 군사가 됐다. 이런 여지는 없을까? 아, 저 그거 질문하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아, 근데 너무 위험하잖아요. 아니, 뭐, 그거는 뭐,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심재동님이 그 부분에 코멘트 할 분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나 역사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 시대를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대안으로서 그런 여지는 왜냐하면 전략까지 전략에 대해서 좀 많이 합점에도 관계하시고 있으니까 또 아까 제가 지금 못 듣고 인포 끼고 저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북쪽을 교란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아주 탁월한 경륜과 탁결을 가지고 계시는데 의문이지만 이 시대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정말 국민들이 뭘 볼 수가 없는 소망이 없는 상황인데
쿠데타로도 일어나서 이 좌파 유물이 주사파 이 세력을 척결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 외에는 어떤 그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민주노총이나 뭐 지금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그 썩은 거짓된 무리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걸로 보고 그런 한번 무문을 감떠주고. 예, 예. 그 쿠데타는 뭐 제가 개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수단이 없습니다. 예, 그게 한마디로 불가능한데. 예. 쿠데타 일으키면은 저기 생방송으로 라이브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소위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요 이 대한민국은 혁명적으로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혁명적으로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혁명군이 국가를 많이 개조하듯이 그런 수준을 해야 돼요. 그런 수준. 예. 그런데 의지가 가진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저 실제 그 전투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네. 전투. 아 예. 예. 제가 사람을 아, 맞다. 사람을 6명을 죽였어요. 1980년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네. 한번 그 말씀해 주시죠. 그게 지금 사람을 제가 6명을 죽여가지고요. 제가 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 아니, 대포로 죽인 게 아니라 총으로. 아니, 아니 대포로 죽인 건데. 예, 예. 그게 이제 1980년도에 그게 아마 동계상에서 나타났었죠. 아니, 아니, 아니. 남해. 남해에서 무장 간첩석을 침몰시켰는데 그 공을 또 송영무 씨가, 송영무 이제 전 국방장관이 이거로 그 공을 가르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때 그 긴박한 상황 한번. 아니, 뭐 이야기 그 하면 그거만 가지고도 뭐한 시간 해도 되는데. 하여튼 제가 대위 때 41년 전에 1980년인데요. 1980년 12월 2일에 남해도에 북한 무장 간첩들이 침투했어요. 그걸 이제 제가 발견해가지고 객침시켜가지고 하람무 무장도 받고. 그때 제가 26살 때거든요. 26살 때. 요즘 26살 때면 뭐 70도 안 되나. 근데 뭐 굉장히 어릴 때인데 그때 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가 간첩선 내가 밝히니까 내가 객침시킬 것 같다. 그리고 뭐 언론 인터뷰를 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뭐 이런 얘기. 그런 게 계속 구체적으로 생각나는데 첩보에서 거기 갔어요. 군함이 우리가 수십 척이 동원이 됐는데 따당 터졌어. 그런데 3시간 동안 간첩선이 안 보이는 거야. 아무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작전을 끝내버렸어요. 3시간 동안 발견을 못하니까 해상대 한참 작전을 그냥 끝내버렸어요. 예. 전투배치도 해제하고. 그 포기한 거 보고 포기. 작전 실패. 저만 그때 저 유도탄 고속함에 포술장이야. 포술장이 왜냐면 함포를 제가 지휘하는 거예요. 함포. 왜 군함에 함포 있잖아요. 그걸 제가 지휘해가지고 이렇게 객침시키려 하는데 저만 포기가 안 돼. 그래가지고, 제 밑에 있는 포용들을 대기를 시켰다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놈들 다 하고, 한병군군도 주둔비 제지된 거, 침실에 그때 새벽 2시 반이었는데, 잠자러 가고, 그 다음 항해 당기고 다 바뀌잖아. 일반 항해를 하니까. 저만 제 밑에 애들 그냥 대기를 시켰어. 그대로 대기해라. 근데 저도 유모가 포속장에서 전투배치 때 포지하는 데서, 항해 당직으로 바뀌는 항교 당직 사관이야. 제가 배를 몰고 가는 거예요. 예. 그 헤드시에서 두 개를 두고 있었어요. 그 포술 지휘를 버스가 목에 걸고, 또 조함회로를 헤드시에 끼고, 이렇게 이제 배를 몰고 가다가 하여튼 간첩선을 발견한 거죠. 대마도 금방에 다 갔는데, 아슬아슬하게. 조금 있으면 대마도 여기 들어가면 우리가 추적을 못 하거든요. 예. 그 직전에 운조기의 간첩선이 발견돼가지고 제가 대기시켰으니까 그 꾀도 깨워가지고 그들 대기시켰거든요. 근데 그 송영무 국방장관이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데 네. 간첩선이 이제 붙하고 있는데 네. 사람이 그 공이 타임이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폼에 벌써 자기도 이제 뭐 군장이나 다 받을 줄 알고 불타고 있는 간첩선에다가 막 그때 송영무 씨는 그러면 직급이요? 그분은 구축함,
예. 구축함 판장. 허술장. 아, 허술장이었고요. 소령, 소령. 아, 소령. 저는 이제 유독한 구축함 허술장. 허술장. 예. 대위. 대위였고요. 대위. 제 4년 선배거든요. 뭐 그런 얘기인가요? 네. 저기 제동님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아, 문제는 그 간접선이 저 76년에 한포 한포 첫발에 맞은 거 아시죠? 기적이 기적 한발에 처음 한발에 딱 맞은 거예요. 이게 번치고 배가 막 기동하는데 깜깜한 밤에 보이지도 않는데 아, 그것도 참 간접선이 뭐 한 저 정도 될까? 조그만해. 거기 저 76mm가 이만하거든요. 한포가 4km로 날아가지고 첫발에 맞았거든요. 그 기적이 있었어요. 그 전국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더라고. 아, 그때 이게 제가 즐겨 저 상영하는 말 중에 신념은 기적을 낳는다 그 말이죠. 진짜 그 느꼈어요. 네. 아, 지금 좋은 소식이 왔는데요. 네. 지지율에 상관없이 가족 모두가 지지할 겁니다. 이제 가족 모두가 지지할 겁니다 이렇게. 아, 가족이 많은 가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를 이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제동님이 필승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예, 지금 이 책이 보신 분도 있고 지금 안 보신 분도 계시는데 가격이 비싸서 지금 안 나가고 있대요. 28,000원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돈의 가치를 따지지 마시고 이 책의 가치를 좀 따지셔서 이 책을 아주 심도 있게 심혈이 기울여서 쓰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인지를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제동님의 그 성품이라든가 아니면 나라 국가에 대한 그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서점에 아마 가시면 되고 인터넷으로 아마 주문하셔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맛단을 이용해서 우리 제동님 쓰신 책 예,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꼭 한번 예, 구입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질문하실 분 아까 계시지 않았나요? 아까 우리 하나님의 군대 예예 맞습니다. 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바로 앞에 닥친 문제가 선거잖아요. 예. 선거였습니다. 선거인데 선관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마리조나 카운티에서 그 포렌식 결과가 지금 트럼프 표가 오히려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그러니까 그 작정을 한 사람들이 보존값을 정하고 그 보존값에서 이제 표를 바꿔치기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국 시민들이라든지 트럼프 쪽에서는 그거를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가 주체적으로 주도하는 선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북한을 타격하고 지금 그거 너무 좋아요. 저도 그거 되게 동의하고 제 이름이 통일이기 때문에 빨리 통일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근데 지금 앞에 닥친 거는 선관위의 지금 계략, 부정선거 이건데 구체적인 방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뒤쫓는 행위밖에 없거든요. 황교안 대표님도 그렇고요. 지금 어떤 증거들이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제일 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제1야당이에요. 국민의힘이요. 근데 국민의힘 당 대표부터가 부정성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게 꼬인 거예요. 그렇게 전부 우리 진짜 그 아스팔트 자유외국 국민들 이 투쟁에 지금 모셔나고 있는 거예요. 얘네 진짜 눈물 겨워. 그런데 제가 이 자유 애국 국민들이요, 배신당해서, 그리고 분열돼. 그것도 세력이 막 많이 분열돼 있어요. 무슨 네? 방금 이래. 근데, 진짜 안타까운데. 근데 문제는 배신을 당하는 거야. 왜? 대선 후보 중에, 야당 대선 후보 중에, 우리가 그동안 4년에 헤매친 소리를, 한 사람도 자기가 구현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 맞습니다. 문제야. 그 제일 야당 대표부터 그렇고, 그 대선 후보도 그렇고. 그래야 제가 지금 외치는 거예요. 제가 피 끝나는 얘기예요. 어? 진짜 이게 웃기는 얘기야, 웃기는 얘기. 그런데 이거라도 안 외치면요. 그냥, 어? 뭐, 그렇구나. 어, 우리 이들아, 그냥 밀고 가는 거야. 어, 대법관이 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말이죠.
아 지금 근신이 같은 사람은 저 대북관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 사람이 하천대위에 고문해가지고 그런 했잖아요. 그렇게 비리에 다 부패 사설을 이제 공유하는 사람들이 선거를 관리한다 이거야. 그리고 그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우리가 저 지금 현재 제도하에서는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굉장히 설문 현상이에요. 그런데 외국 국민들이라도 이거를 투쟁을 하고 외치지 않으면요 마음먹고 부정을 지지를 끌을 조금 조심해서 부정을 지지를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예 못 지르게 하는 게 제일 좋고. 미국의 상황을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도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대통령까지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까지 가는데 그 노선들을 한번 보면요 그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닌데 미친 척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슈로 끌고 관심을 끌어서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듣습니다. 근데 지금 후보님께서도 그런 미친 척이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미친 척이 아니고 그렇게 이슈를 끌 수 있는 나라는 사람을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런 지금 북한이라든지 그 공약들을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누가 거부를 하겠습니까? 다 들고 일어서죠. 근데 트럼프도 그 작전을 쓴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좀 트럼프를 못 받으시면 예, 좀 그 미국의 상황들을 조금 접목을 하시게 되면 예. 제가 트럼프 대통령 팬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제가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싸움권이죠. 파이터지 예, 있잖아요. 네, 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기 그 혹시 백신 방역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분 있나요? 아, 아까 여기 청년 자매님 계셨는데 혹시 병원에서 강제 접종을 한다든가 혹시 교사로서 이렇게 또 강제 접종을 하는 이런 지금 이런 문제는 어떤지 혹시 한번 예 그 자매님 한번 여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백신 강제 접종이 그 교사들 사이에서 그 병원에서 요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일단 백신 안 맞았고요. 저희 학교에서도 저는 이제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제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맞지 않겠습니다 라고만 보냈는데 별다른 얘기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학교별로 그리고 또 시도별로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강제 접종에 대해서는 되게 괜찮았던 지역이었고 근데 이제 경기도는 조금 네, 심했던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분위기 때문에 다 맞는 분위기였지 강제로 해서 저희 학교는 그래도 쉽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병원은 어때요? 지금 그 동생분 아 네 동생 병원에서 혹시 강제 접종을 네 동생 병원 또 이제 강제 접종 거의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 동생도 맞지 않았거든요. 맞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고 그랬을 때 이제 다행히도 그때는 넘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백신 강제 접종은 아마 동생 오면 또 물어볼 만한 게 많을 것 같고 저도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제 동생 예, 예, 예. 한번 네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동님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네. 저는 이제 교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대동님의 이런 교육 정책은 어떠신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교육을 되게 망가뜨려놨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젠더 이데올로기를 너무 많이 이제 주입을 하고 남녀가 갈라지고 뭐 이런 것도 포함하고 또 뭐 통일교육 제대로 된 통일교육도 안 되는 것 같고 네, 이런 점들도 되게 교육 정책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교육 정책하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부분, 네. 문재인 정권이요. 그 사실은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네, 그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 진짜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이 정도 사는 건 다 교육 덕분이에요. 네. 우리 옛날 어릴 때 뭐 주위를 뭐 형제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7형제 중에 다섯째로 태어났다가 지금 형님 두 분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세 번째가 됐는데요. 하여튼 뭐 옛날에 그냥 어렵더라도 막
무조건 이제 애들 교육 뜻이잖아요. 본인들은 좀 막 그냥 그렇게 제대로 뭐 못더라도 뭐 하여튼 그래서 저희 부모들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교육이요. 저도 딸마 둘인데 국가가 이거 하는 교육이 지금 아직 방황한다고 그랬다. 완전히 이거 무슨 저 학생들 눈치 보다가 아, 예. 예, 그 무슨 그 학생 인권 조례다 뭐다 뭐 이래 가지고 막 일단 교권은 교권대로 완전히 추락해 버리고 선생님들이 그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다들 힘든 거야.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또 함을 할 수도 없고. 그 학생들 자기 얻더라고. 그리고 학력은 학력대로 떨어지고. 완전히 하향 평준화. 전부 이게 교육까지 저희 포퓰리즘. 이게 저 진출해가지고. 완전히 정신을 완전 황폐화시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앞으로 희망이 생기고 좋은 직장도 취직하고 뭐 그냥 뭐 내 앞으로 그게 장래가 개척된다는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편안하게 뭐 그런 뭐 취직 안 하고 정부에서 뭐 준다면서 돈. 네. 뭐, 네. 그거 참고 그냥 인정하고 이런 거고 뭐 특히 요즘 같으면 열심히 한다고 해도 집을 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그러니까 뭐 캐시라 이렇게 막 완전히 젊은 사람들 정신을 한 개씩 주는. 맞습니다. 근데 제 개념상요, 제가 저 해군사 한 학교에 목요일에 대령 때 미국 국방대 졸업하고 보직을 저 해군사 한 학교 생도 연대장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관생도 군육 책임자야, 제가. 최고 책임자예요. 그 제일 저는 무서워요. 왜? 주로 막 생도들 힘든 거 있잖아요. 훈련시키고 이런 거. 규율 따지고 막 내무시한 이런 거. 근데 사관학교는 육해공사원 같은데요. 그 졸업 성적의 40%가 그거야. 적성이야, 적성. 아. 그 제가 가지고 있어, 제가. 60%는 이제 공부. 아. 그 교수부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학과 성적이고, 40%는 인성, 체력 이런 거 가지고 해요. 사관학교만 그래. 너는 전인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주로 생도들이 공부하는 게 뭐 자기가 그러는데, 주로 훈련시키고 자기들 뭐 훈련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힘들고 막 그걸 제가 담당해. 그런데 가보니까 졸업하고 뭐 한 30년 지나서 산에 가고 완전히 기아 빠졌어.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는데요, 교장이 그저 쓰리스타에 그리고 지부 이렇게 점심 식사한 말이야. 내가 부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데 뭐 생도들이 뭐 교수부 수업 가가지고 많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꼭 나를 내가 들으라는 식으로.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게 졸지 말게 않게 만들어라 이 말이야. 정신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렇다는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저 월요일 보니까 목요일 날 저녁 야간 매주 훈련이 있어요. 비가 엄청 많이 내렸어요. 그때 7월 달인데 장마철이다. 제가 직접 훈련시켰어요. 준비생. 1학년 2학년 3학년. 4시간을 훈련했어요. 4시간. 직접.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국민들이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은 상한학교 폐교하라고 그럴까. 왜? 국민들 시범으로 여러분들 공짜로 다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상한학교 친구들은요,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다 하잖아요. 예, 예. 물건도 줘도. 많지는 않지만. 그, 나도 여러분들 선배로서 얘기인데, 몇십만 와서 여러분을 보는데, 내가 참 명예스럽고 참 좋은데, 너무 안타깝다. 그럼 내가 얘기한다는 용납할 수 없다. 특히, 교수부 수업 들어가서, 그 학과 시간에 수업을 안 듣고 말이야. 잔다든가. 이거는 내가 용납 안 한다. 그러면 엄청 훈련을 갑각이 쉽다. 그런데 친구들이요, 다음날부터 완전히 저 이상한 놈 하나 와가지고 자기들 행복 시대 끝났대. 행복 끝이라 이게 행복 거. 저 아기들끼리 그냥. 그리고 또 낮에 보면은 뭐 새까만 선글라스 끼고 뭐 걸어가는 거 보니까 또 짝달망 한 놈이 말이야. 야, 저 독하게 생긴 놈 하나 와가지고 죽었다고 이랬 했는데요.
딱 내가 그 훈육 목표를 내셨거든. 참답고 쓸모있는 사관생도 육성이야. 제가 내셨는데요. 참답고 이게 정직하고 그 다음에 쓸모있는 인간에 가지고 저 자기가 쓸모가 있어야 되잖아. 유능하게 체력적으로 지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정신상태 모든 가치관 이런 게 쓸모가 있게 돼.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가혹하게 제가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교육 문제가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유산이요, 저 특히 장교들은요, 그 자체가 교육이야. 존재 자체가. 내 처신 자체가 교육이라니까. 우리가 저 집에서 부모님 보고 말 안 해도 자녀들이 그냥 부모님 행동 보고 그냥 껴보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무지무지 큰 교육이에요, 그게. 아, 우리 아버지는 이럴 때 이렇게 하더라? 이런 말 하더라? 이렇게 처신하더라? 그게 말 필요 없이 그냥 교육이라니까? 근데 그게 지금 무너져 버리니까 대한민국. 어른들이 말이죠. 우리 다 저 반성해야 돼. 어른들이 존경을 못 받는 거야, 자녀들한테. 어? 좀 이렇게 교육을, 그걸 막 이렇게 좀 행동을 해야 되는데, 뭐, 좀 그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요, 걔는 또 재산에 관해서 죄송한데, 제가 저 1년 만에 뭐 떠날 때, 그렇게 고생시킨 사원생도들이요, 편지를 저한테 다 보낸 거야, 편지를. 지 사진하고, 지가 애용하는 사진에다가 지 편지를 써가지고, 몇백 명이 다. 정교생이, 저한테, 우리 사원학교 유사는 그런 게 없었다. 그리고 죽을 그렇게 괴롭힌 일이 떠났는데, 우리 편지를 읽어보니까, 야,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그냥, 편하게 해주고요. 인기 위주로 한다고 그 사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의 말이 맞고, 그 사람 행동을 통해서 배울 게 있고, 또 사심이 없고, 자기들을 위해서 사랑이 있고, 이런 걸 느끼면요, 존경하게 돼요. 내가 그 편지를 집중지까지 있어. 워낙 소중한 편지라서, 그 나야, 저하고 나이 차이가요, 한 서른 살 나야. 사안생도더라고요. 그 저는요, 대통령 된다 이거야.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 많은 건 관계없어요. 저는 굉장히 소통할 자신이 있어요. 왜? 진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심은, 그리고 사랑이 중요하고, 자기가 모범을 보이는 거, 처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교육이 무너진 게요, 어른들이 책임이 진짜 증감해야 되고, 정부의 파퓰리즘 정책이 교육계가 된 섬유를 가지고, 교육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한국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역사교육 이런 게 가지고, 국가관을 완전히 망치. 이거 완전히 교육부터 발쳐야 돼요. 그리고 저 1차 대전 끝나고 독일 그 저 장군한테, 몰터케 장군한테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아, 이거 저 장군 성군에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장군 공이 대단하다고. 아니다, 이거야, 자기는. 나는 아무 한 게 없다. 가장 당신이 저 존경을 표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그랬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래 잘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녀들이 자라서 군에 와서 내포화가 돼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덕분에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진짜 훌륭한 말씀. 지금 시간이 계속하다 이게 밤새일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야 되는데 예, 이제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눴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신동보 제동님 그 후보님의 예, 공약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그 정치관 그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이런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딱 훑어봤어요. 예, 지금 뭐 대선 후보들 중에 이렇게 정말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시는 후보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아까 우리 통일경제님이 얘기하셨고, 우리 성근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예,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냥 잠깐 있다가 또 사라지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너무 절실하게 듭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면 가장 좋으신데, 아까 대통령 당선 안 되면 여기서 다 물러나시겠다. 이렇게 되신다고 하면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 자리를 또 이재명 같은 이런
정치 무력배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하면 나라가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동님처럼 이렇게 나라를 선하시고 국민을 생각하시고 또 실력도 있으신 분이 정말 이 정치계에 좀 남으셔서 끝까지 정말 좀 희망이 되어주시고 또 견제 세력이 돼가지고 함부로 우리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는 그러신 역할을 하시는 게 또 주어진 또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래서 예, 제동님께서 이제 끝까지 완주 네이스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디 계시든 저희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좀 전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에라도 차후에 뭐 대선을 또 나오실 수도 있고 또 어떤 국회의원을 또 나오실 수도 있고 예, 이거는 이제 뭐 머리를 흔드시지만 또 국민들이 원하는 좀 그게 자리가 또 마련될 수 있으면은 예,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우리 제동님을 항상 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어쨌든 국민들이 알기만 하면은 그렇죠. 정말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인지도가 문제인데 예. 저기 제동님 좋은 제안이 있는데요. 예. 가끔 국회의원 회관에 가셔서 예. 뜯어낼 거 없는지 한번 좀. 국회 얘기했는데 아까 저기 교육 문제 잠깐 좀 묻으실게요. 제가 저 아버님이 제가 태어날 때 국민학교 교장 선생이었어요. 근데 행정관을 많으니까 아, 교장 선생이 같지가 않아. 왜냐면 너무 어려운 거야 집이. 우리 모친께서 학교 그 교장 사택에 납작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걸 한 200마리를 키웠어요. 그 흰닭 있죠? 그 니꽁이라고 그래, 니꽁. 제가 좀 행들은 중학교 2학 이상 행들은 전부 다 도회지로 나가 있잖아요. 파송하든가 자취하든가. 그 제가 밑에 동생들이 데리고 이제 아버님, 어머님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저 고참이잖아. 그게 초등학교 뭐 왕년이고 예. 그 제 주로 제일 싫은 게요. 닭장 그 저 똥 치우는 거 닭똥. 그게 닭똥이 무슨 일 많이 합니다. 그 많이 했는데 제가 그 굉장히 어려운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아니 교장 선생님 학교 그다지 나가면 교장 선생님 아들이라고 확 잘해줘. 근데 나이가 옷이 다른 애들보다 옷이 제일 떨어져. 네, 옷이 없어요, 옷이. 그 추석 때 하나 사준 거 가지고 내내 입고, 여름에는 그냥 뭐 좀 사람마다 입고 다니고. 네. 아, 진짜 좀 장기스러운 얘기죠.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아버님이 제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어, 농 밑에 썰어버렸는데, 만 원짜리가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이거 봤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 모친께서, 여보, 여보, 그거 한 장만 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딱 이러는 거. 나는 그때 굉장히 쇼크 받았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너무 저 명을 차고, 비인간적이다. 아니, 돈이 저렇게 많은데, 어머님이 어려우신데, 그 만 원짜리 하나 빼가 주시면 될 텐데, 딱 그때 내가 아버님 굉장히 그 비상해 봤다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학교 공금이야, 공금. 학교 그, 그 안전한 데가 이제 교장 사택에 이제 일전도 그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려운 거.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계속 이제 결국 그 배운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딱 그게 공범에 대한 개념이 팍 생기는 거지. 어릴 때 그냥 딱 박혀요. 저는 군생활 할 때요. 제 월급이 제 마누라한테 결혼하고는 지적 많이 받았어요. 월급을 한 반밖에 안 받았어요. 반은 내가 썼는데 주로 저 그러니까 뭔가 병장들 뭐 전역할 때 뭐 저 식사 사고 이런 게 함장한테 운영할 수 있는 돈이 그때 7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배 운영을 다 해야 돼. 손님 오면 손님 이런 거 접대하고 이런 거 전부 다. 근데 거기에서 저 채식 할 돈이 별로 없어요. 그게 그 돈이 안 와. 결국 제 월급 쓴다니까. 월급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저 군시험 내놔둔 게 제가 뭐나 재산이 없어. 그게 청빈하는 거야, 청빈. 깨끗하면서도 부자는 좋은데, 청부. 청빈, 깨끗하면서도 가난한 거예요. 이게 운명이야. 제가 그런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공직자의 운명이야. 나는 공직자의 그런 거 있죠. 공직자로 보면, 그건 자기가 안 받을 수 없는 거.
그 공직을 맡으면 안 돼. 대통령이든 판사든 검사든 공무원이든 선생님이든 하면 안 돼. 그거 진짜 그거 증명할 자신이 없으면요 돈 많이 버는 데 가라 이거야. 개인 사고라든 기업체 가든 난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그 뭐 아 예 예. 저기 지명도가 떨어지니까 인지도를 네. 높이기 위해서 국회의원회관에 자리를 아, 그거는요. 액자를 좀 아, 거기서 나 좀 알려주세요. 잠깐. 그런데 국회의원이 300명이 근무하는 국회의원회관에 그것도 1층 로비에 5일 동안 전시됐는데 국회의원 한 사람도 가서 항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제가 정말 진짜 붕괴했어요. 붕괴.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들을 사실은 제대로 안 봅니다. 저렇게 비겁한 놈들이 아니 대통령 그때 탄핵 그때 광풍이 몰아칠 때지만 엄연한 현직 대통령이야. 근데 여성 대통령이 빨가벗게 가지고 자기들 상봉을 걸어놨다. 그럼 뭐 몸치고 지나갔다. 인간적으로 그 인간이 안 되는 놈들 그 국회는 할 수가 없는 거야. 멋있긴. 그래서 정치에 대한 불신 그때 진짜 그렇게 느낀 적이 없어요. 특히 저는 상하라쪽에요. 육구의 공무원 상하라쪽 공통으로 외치는 부호가 있어요. 매일. 나는 아내란 뿌리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간다. 이 말을요. 매일 외쳐 우리와. 근데 말만 외치면 뭐하냐 이거야. 맞아요. 아니 뿌리가 보이는데 지나간다? 그 흑교육시킨 거지. 흑교육시킨 거지. 행복을 해야지. 그 제 눈을 보고 그건 욕나면 안 되죠. 그래 제가 또 좀 생기기 좀 급한 것도 있지만은 예. 그 지금도 후회는 없어요. 그 좀 피해를 많이 받는데 불금뿐만 아니라 민사전 그 손해배상까지 했거든요. 그 그림감 돌려주라고. 가치도 없는 거 그러셨네요. 그것도 컴퓨터랑 합성한 그림이에요. 예. 아, 그래요? 손으로 인게 아니고? 아니 우리 법정에서 그 요구했거든. 예. 불이 그 그림을 그 재판관이 직접 봐라 이거야. 어... 그 우리가 요청을 해서가지고 그림을 들고 왔어요, 작가가. 아, 네. 변호사가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겠는가 이런 모르니까 난데없이 이 그림은 유화가 아닙니다. 아, 컴퓨터로 합성하여 수성 아크릴로 아, 터치한 그림입니다. 딱! 나도 그 유화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컴퓨터 합성 그림과 집어세요. 아, 그게 10분만 하고 만들 수 있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시간이 좀 돼서 예, 예, 마무리 바로 하시고 예,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러면은 이제 마쳐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그 제동님하고 같이 대담을 하면서 느낀 게 아버지로부터 정직성과 청렴성을 물려받으셨고 타고난 군인이시고 타고난 지휘관이다. 그리고 타고난 야전사령관이시다. 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희 이 자유시민 포럼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9월 26일 제네바와 대한 자유시민 포럼 제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 저 제동님 아까 사관학교에서 외치는 구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 한번 우리가 책임단을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다 따라합시다. 네. 한번 외쳐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양기가 긴데 아까 사관학교 저기 그 사진 찍을 때 한번 사진 아니요 지금 한번 하고 예 그러면은 제네바 광장 자유시민 포럼 우리 그 신동보 제동님과 함께한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잠깐 나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앞으로 자 제동님과 함께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동보 제도 무소속 후보로 나오신데 여러분들 많은 지지와 또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 자 제2의 박통, 박정희 대통령 길을 이어서 박통이 되겠다고 하신 분, 이 뜻을 우리는 높이 본받고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 매주 주일날 오전 4시 후에 2부를 진행되니까 그대로 댓글로 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의 주권 속에서 한 시간, 한 시간, 건강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다른 뒤로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못 두고
바로 저녁에 일어나는 걸로거든요. 내일은 난 몰라요. 지지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몰라요. 나 우리 청자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송을 이렇게 마치고 지연이 방송을 뵙겠습니다. 국회 있으니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신동고 제도 대통령 무소속 출마 끝까지 완주 잘해서 우리나라 제2의 박정희 대통령 뒤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가 내꺼 하나도 없어 헹궈놨어 실제로 만나면 그래도 다행히 다 끝났죠? 네 와 모르기가 살았다 와 주의기로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들 되십시오